사과. 이건 절대 없어. 오. 오. 나는 새빨간. 화이트. 아, 아직 화면이 안 나오고 있구나. 원래 처음에 그러지. 잘 나오는 게 중요한 아닌가? 나 모니터링 안 되고.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 부서. 근데 존중성이 없어. 어떻게 되는 거냐? 뗄 수 있는 거야? 아, 야, 상다리가 부러지겠다. 우리 지금 무슨 지뢰 찾기 같아. 야, 이게 근데 내 걸 다. 이거 샐러드 소스인가? 이거 봐봐요. 샐러드 소스. 맞아, 맞아. 샐러드 소스인가? 내 거 지금 다 뜯은 거 맞지? 아, 다 뜯은 거 같은데. 약간 아빠 힘내서 이렇게. 끊긴다고요? 아니 꽃 안정하세요. 스토리 안나. 아 야 일단 다 뭐야 정훈이부터 가서 씻고 와. 저 씻고 왔어요. 씻고 왔는데. 씻고 왔어. 팬분들한테 보여드려야지. 아 오케이. 나 가서 씻고 와. 그럼 형님 손 들고 가요? 손 잡고 가요. 들고 가면 돼요? 하야 손 씻고 와. 두번 씻어요? 두번 씻어. 나 한 번 더 씻어. 형도 씻어 봐요. 너 애들 한 명씩 바꿔. 비면 안 되지. 맞아. 너무 끊겨요? 많이 끊겨요? 나 이거 아, 일단 우리 그 야 여기 세 명부터 먼저 갔다 왔어. 저진호 갔다 손씻으러. 오케이. 일단 오늘 어빈이가 그 연습하다가 발목 쪽을 조금 이제 삐끗해서 이제 치료와 휴식을 취하느라 네, 오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빈이가 네 쉬러 갔어요. 요양 중입니다. 그러면 요양 중이에요. 내일부터 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언제 가요? 아, 어빈이 형 괜찮습니다. 빨리 나올 거예요. 나 우리 나가면 돼? 크게 얘네 세 명 오면 우리 또 세 명. 아 어빈이 형 크게 다치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잠깐 요양이 맞아요. 필요한 거라 살짝 삐끗 모르니까 쉬는 게. 출근을 못 했어요. 근데 제가 허리를 한번 다쳐봤잖아요. 진짜 무슨 느낌이야? 그 누워 있는 게 최고야.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힘줄. 뭐해? 저기 갔다 오. 가냐고. 아, 알아야겠다. 내가 무슨 일로 가냐고. 근데 뭐라는지 모르지.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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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녀올게요. 그럼 우리가 진행해야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정훈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아 진짜 듬직해. 난 진짜 정훈이가 듬직해. 진짜 듬직해. 아 내가 웬만하면은 사실 진행을 하는데. 형도 손 씻고 올게. 안녕하세요. 네. 깜빡 씻어요 형. 그 어빈이 알려준 거 알죠?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 어빈이 형 혹시 이 V앱을 보고 있을까? 아 보고 있어야지. 내가 분명히 보라고 말은 했거든요. 어빈이 형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아직 안 보고 있어. 내가 봤어 어빈이 형. 너 뭐 먹냐? 포도. 와 깜짝아. 이게 무슨 소리야. 눈물 오리도 섞고 있대요. 아니 진짜 어빈이 형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빈이 형이 엄살이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닌데. 그렇지. 아, 아무렇지도 않아. 굉장히 건강해. 아 그러면 엄살이라니.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심한 건 아니라 근데 진짜 딱 하루 딱 자고 일어나면 아마 심한 건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닉네임이 네, 캐논 데빌이신 분이 있으시네. 그게 뭔데? 제가 옛날 그 게임. 아 진짜 얼굴 붉어지는. 정훈이 아니야? 정훈이 같은데? 얼굴 붉어지는데? 정훈이 같은데? 너 댓글 달았어 방금? 아 제가 댓글 닉네임이 달았어. 캐논 데빌이었어. 너 궁금한 게 있어. 왜 이렇게 나 검맣게 나와? 멀어서요. 아, 멀어서. 알아. 빨개져. 빨개져. 응 뭐 봐. 어, 그러게. 야! 너무 검맣게 나왔네. 그림자져서 그래. 너 그림자. 말해. 야 어머 너 뭐야. 야 근데 점점 하얘져. 야 너 동상 같은데? 뭐야? 황금빛이야. 뭐야 진짜 여기. 황금빛이야 지금. 자리 바꾸네 지느라. 얼굴 색깔이. 아
아니야 이게 너, 원래 어, 바꿔달라고 바꿔줄게. 아니 나쁘지 말라고 하겠어. 아니 아니야 근데 여기 이러고 규현이 오면 규현은 하얀니까 하얗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비길이 다들 아프지 말기. 네.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절차 아, 너무 건강해가지고 신경쓰면 더 네, 연습을 격하게 하느라 권아 안 추우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여기가 지금 따뜻해 히터를 껐습니다. 안 추우시냐고? 아니 어 안 추우냐고 물어보시는데 권이 우리 팀 저거니까 저거야? 아 네 그거지. 저 완전 지금 새까맣게 나오는 거 저희가 뭐 먹냐면요 고기, 치킨, 베이컨, 햄버거, 과일, 샐러드, 밥 히터를 넣을까요 저희? 무쌈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저 안 꺼봐요. 아, 꺼봤는데 이렇게 꺼. 야야. 그걸 인정하지 말라고. 야, 왜 꺼만 게 어때? 또. 아 아니 아니 피부 톤이 좀 어두울 수도 있지. 여기가 상관 없어요. 조명이 안 받나고 꺼먹고 이런데. 왜 이런 갑자기 내가 막 뭐 마음이 아파지잖아. 오늘 고기 진짜 많아요. 그림자 주는 거야. 빨리 먹고 싶어요. 맛있겠다. 빨리 먹고. 오늘 원래 이제 브이앱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 중요한 어빈이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도 우리 레이즈들이랑 만나기를 했던 날인데 할 수 있는 멤버들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나쁜 로나 씨 때문에 저희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쵸? 로나 씨한테 한마디씩 하고 식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는데? 진호부터 로나 씨한테 한마디를 해야 되나요? 네. 한마디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와, 그게 끝이야 한마디? 일단 로나야 너 때문에 참을 못하게 아니야 이제 잊혀버리고 싶어도 아는 걸 잊혀왔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감히 너가 방해를 하다니 데일리가 아니야 진짜. 가만 안 두겠어. 버버린 바로 내가 제가 하면 됩니까? 적당히 하세요. 동혁이 형 밥은 숙소에서 주기 위해 빼놨습니다. 야식으로 먹기로 했어요. 야식으로. 뭐 저희가 활용만 해주신다면 저희 모자르면 저희가 더 신경 다 먹었어요. 미안합니다. 또 아 나야? 네. 적당히 하자 진짜. 진짜 적당히 몰라. 레이즈 좀 만나자 우리. 뭐야? 적당 선을 몰라. 생각보다 음방도 그때 다모도. 아, 아 막팬 사인회까지 이렇게 되면 화나네? 어, 야 생각만 해도 화나. 오늘 로나 씨 눈치가 너무 없고요. 이게 로나 씨가 눈에 보이면은 어떻게 될지 고민 좀 해봐야 될 거.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데 조명 때문에? 그 필터를 켤까요? 그 음식이 너무 마음속이 나요. 필터 입히면? 저희가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오. 그냥 그치? 필터 쿨 투. 오. 왜요? 제 거 제 예감 믿으세요? 예감 뭔가 혹시 오늘 놔야 돼요? 그 X 오른쪽 안돼 됐다. 됐어. 이거 맞아요? 아 됐어. 이게 그나마 좀 밝아지는 건데. 변하는 거 보자. 어떻게 됐어? 오, 확 밝아졌어. 이게 낫나요? 이게 더 빨개졌어. 그나마 이게 나은 거 같아. 자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음식 더 맛있어. 네. 둘, 셋.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레이즈가 보내준 선물이에요. 네, 들자마자 오늘 쏟았는데 이거? 뭐부터 먹지? 어? 그 가능해? 맛있겠다. 아 나는 이 베이컨 마리오 도어. 이거 너무. 야 난 진짜 난 이거 나 이거 맛있어 보이잖아. 전복. 아 좋다. 나 전복부터 먹을게. 나 전복 제대로 먹는 거 처음이야. 나 하미야 원래 전복 못 먹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안 먹어봐. 그냥 먹어본 적이 없는 거 아니야? 버터구이 전복이야 버터구이. 맛있다. 맛 좋다. 이 잘하네. 아 진짜 맛있어. 야 샐러드 딱 맛있어. 맛있게. 나 샐러드 먹지 마. 샐러드가 꼭 있잖아. 화면이 안쪽으로 채워져. 와 다이어트 할 때는 나왔거든. 이렇게 먹을 때 맛있다.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샐러드는 닭가슴살 샐러드. 이건 치킨 샐러드니까. 그리고 소스도 잘해. 야 전부 다 먹었어 일단. 나 이거 만든 줄 아는데 이게 고기. 고기인데? 근데 이번 건 다 못 먹지 않겠지? 아니야 뭐
깜짝아. 맛있어? 어느 별선이야? 맛있다. 그 이름 어느 별선이? 너무 맛있어? 응. 어, 랜선으로 같이 밥 드시고 계시대요. 오, 좋다. 저녁 시간 때 아니야? 저녁 시간까지인가요 지금?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가? 거의 조금 됐네. 좀 늦은 저녁을 드신 거 같아요. 9시 되기 10분 전? 맛있다. 난 약간 하나씩 흘려가는 성격인 것 같아. 나 아 진짜? 오늘 몇월 며칠이야? 이거 23일 일걸요? 아니야 4일 아닐까? 4일? 3일 아 모르겠다. 그럼 누나 어제 생일 때가 귀엽대. 오늘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 응? 뭐야? 팬사 출연한 날. 아, 아. 어? 응? 떡이 아니네? 응 맞아 떡이잖아. 감자야? 감자 아니네. 원래 그때 시간이 몇 시였죠? 맞아 지금 팬사하고 있어. 저녁이었죠. 아 마블리 저기 팬분들 보는 건데 이제 밥 잘 먹어야 돼요. 맞아요. 누나 일 어떻게 하지 진짜로? 그래야 감기 안 걸려. 중요하지만 굶어서 면역력 떨어지면 걸려요.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잘 자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다이어트 할 때 규현이 형이 굶지는 못하게 해요. 아프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꼭 굶지는 마세요. 야식 추천? 아 이거는 동혁이가 하는데. 동혁이 빙의해서 닭발. 오돌뼈 아니야? 왠지 오늘 오돌뼈 먹자 그럴 것 같아. 아, 고기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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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있어요. 이해도 잘 먹어요. 저희도 이례적으로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이거 참 제가 코로나 덕분에 아, 네. 진짜 이거 참. 제가 딱 오늘까지만 먹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살이 올랐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음이탈이 많이 나지? 왜일까요? 그러게요. 왜일까? 왜일까?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난 맛있는 거를 맛있는 게 있잖아? 근데 하나가 있으면은 맨 마지막에 먹고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만 남겨놓고 한 개 약간 그래. 맛있는 거 먼저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샐러드소스에 찍어먹으면 맛있어요. 아 무쌈 이거 넣자마자 맛있어요. 근데 쌈무 자체가 좀 짜니까 조금 넣어야 돼. 맛있다. 내가 지금 너무 푸드 파이팅 하고 있는 건가? 오늘 레이지 뭐 했어요? 레이지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나요? 어떻게 보냈나요? 녹음 얘기 한 사람이네요. 아니요. 뭐예요? 뭐 하려고? 형 커버공 녹음 얘기한 거 없지? 집에 있으셨다. 공부했다. 집에 있다가 카페 가셨다. 이렇게. 응? 네? 응.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공부하고 계신데요. 카페 가신 분들. 알바 다니어도 지금 일하는 분들. 아. 애놀이 생각. 고됐나. 아 좋다. 그거는 해야죠. 우리도 비슷한 거 했잖아. 응. 레이지 생각. 응. 멋있다 형. 텔레파시다. 야. 마라샹 먹고 떡볶이 먹고 과자 먹고 쫀득이 먹고 요거트 먹고 딸기 먹는 거. 오, 잘하셨어요. 든든하게 잘하셨죠. 딸기 먹은 든든해? 그렇지. 일하셨고. 오늘 일요일 아니에요? 일요일에도 일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응. 아, 오늘 일요일이었어? 일요일 회사가 일요일이었으니까. 이거 어디 쪽으로 맛있다고요? 그 노란 쪽 딸기 갈아가지고. 어? 딸기 이렇게 비벼먹는 거. 얘를? 어. 아 이거 재난이야. 이거 노란 소스 찍어 먹는 거. 왜 하필 지금? 야, 원래는 샐러드 소스인데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근데 많이 찍으면 딱. 응. 왜 하필 지금 코로나가 터지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게. 하... 한마디 해야겠어. 하필 저희 말도 없네. 아 근데 진짜 슬프다. 너 코로나랑 연 닿는 사람 있지 않았어?
오케이, 전 전화할 거야? 안 했네. 미안. 맛있다. 그럼 뭐 나 이 쌈이 왜 이렇게 맛있지? 아 알죠. 이해나이 먹고 초반엔 조용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배불러지면 말 하기 전에 우리가 막 집어 넣어서 그런가 봐. 두 팔 먹으면 빨리 배불러. 맞아. 도준이 형이 꼭꼭 씹어 먹으니까 그걸 배워야 돼. 내 생각엔 제일 중요한 건 건인 것 같아. 밥 먹었어. 밥 먹을 때 초반에 제일 열심히 먹어. 후반엔 어떤데? 제일 시끄럽지. 초반에 조용했던 거지. 몰아서. 계약도 미뤄야 되는 거 아니야? 1년짜요. 아 그래? 1년짜? 응. 졸업식 취소되는 것도 있대요. 졸업식은 들었어. 그쵸, 깜짝 놀랐어. 맞아. 계약이 밀려? 응. 그럼 그만큼 졸업이랑 밥도 늦게 하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아까 그 실시간 그거에 떴었어요. 그래, 근데 해야지. 아, 지금 같은 때에요. 와, 학교 갔다가 진짜 재앙이다. 어. 행사 다시 해줄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해야죠. 막 템포 있으면 바로 해야지. 왜냐면 아, 우리 막방하고 못 만났어요. 맞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 누나 이거 어떡하지 진짜로? 나라 경제가 멈추면 어떡해? 응? 전염성이 너무 확산돼갖고. 그건 모르는 부분이네. 막 걱정된다. 외출이 금지되는 거지. 그러면은 어? 안 굴러가잖아. 어떡하지? 어려운 생각하고 산다 형. 그럼 다음 학기부터 연습해야죠. 이거 가만히. 백신을 개발하러 갈 수도 있잖아 우리가. 정리만 보면 되지. 레이저를 빨리 안 만나기 위해서. 그래도 요즘에 가장 IT가 높은 사람 누구야? 막 그렇죠. 저입니다. 따라오세요. 네. 아, 그 찾아오신 거구나. 나도 가, 나도 가지. 지하 거기까지. 나도 가야 돼 그러면.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야 공공지다 끌려가 있다. 어떡해? 아 좋다. 근데 진짜 너무 똑똑해 너 그거. 어, 난 너네만 믿고 있을게 그럼. 야, 왜 진지해 너 뭐야? 너 왔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개발 해야지. 뭐 뭐야? 젤리 같은 거 녹이고 설탕 조금 넣고. 회사에서 마스크는 숙소에도 배치해 주셨고 차에도 있고요. 차에도 있고 연습실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네. 모든 루트에 마스크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습할 때도 마스크 껴요. 그거는 좀 부탁드렸어요. 너무 힘들었어. 좀 힘들다. 아니 내가 숨이 안 쉬어. 그리고 이제 코로 연습을 하는데 한 번 충분하니까 기절할 뻔했어. 잘 때도 마스크 껴서. 나 나는 잘 때 마스크 끼고 산 적 있어. 진짜요? 아 맞아. 옛날 나 목 감기 걸렸을 때. 나도 옛날 나 왜? 상대 좀 아팠을 때. 답답해서 어떻게 자? 잘 자는 잠이요? 어떻게 자르던데 잠이? 졸리면 잠 와. 이거 약간 매콤한 게 맛있다. 매콤해? 응, 매콤해. 매콤해. 그냥 닭, 닭. 응? 닭 고, 매콤. 고기가 매콤한 거야? 고기? 아니 근데 닭, 난 닭이 매콤한데. 고추 있어가지고. 그래? 응. 매콤하게 있어. 잘 맞아 우리 팀. 잘 때 마스크 끼면 목 좋아진다고. 맞아요. 뭐라고요? 잘 때 마스크 끼면 목 좋아진다고. 근데 기분이 나빠할 때. 그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너무 나빠. 전 입으로 숨 쉬어가지고 가끔 일어나 목 아플 때가 있어. 나도. 목이 겨울철에 그래서 목이 엄청 건조해. 맞아. 자고 있어. 나는 입 벌리고 자는 게 나는 그런 거 못 느껴. 예, 입 벌리고 자는 거랑 입으로 숨 쉬는 거랑 달라. 가끔 형 그 호랑이 창풍 날 때가 그런 거 아닐까? 심하게 입으로 숨 쉬었을 때야.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그냥. 형이 나 형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살짝. 멤버 얼굴 빨렸다. 얼굴 빨렸다. 한 명 뭐게 해? 조금. 어미형집을 만들어준 수가 있어. 아 전 절대 그런 거예요. 절대 절대. 아이고 무너져. 맞아 맞아 맞아. 아이고 뭐가 왜네. 뭐가 맞아 맞아. 아니 원래 말할 때 아 뭐지 이게 그룹을 넣어 그러니까. 라임을 넣어 원래 그 라임이 아니라 플로우 뭔지 알았어.
지금 같이 해서 배울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아니 무슨 소리야. 아파트에 확진자가 두 분이나 있으시네. 나가지 마요. 뭐? 안 돼. 아.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함께 이겨내 왔으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지구에 일어났던 모든 그런 힘든 일들을 함께 이겨내야 하니까. 금비가 지금 약팀 어떡해요? 나는 외국을 다 구하러 가야지 우리. 나 마트에서 살아보는 꿈 생각했다. 준비 다 해놨지.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생각해서 넌 밀려날걸? 넘지만한 사람들 와서 누가 나 설정을 나만 있는 걸로 잡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나에 관련된 사람들 우리는 난 땅 파고 숨는다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너가 돌아간다고? 그래서 거기에 침대 코너 있죠. 거기 자고 용품 다 가져오. 응? 좋은데? 근데 그냥 가져 생각해요. 장난감으로 바리기. 땅방 근데 비비탄 총 쏘고. 근데 좀비가 생겨났다는 건 그 백화점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미 백화점 안에 좀비들이 많을 거야. 그 좀비들은 어떻게? 없다고 설정해야죠. 그럼 딱 너무 백화점 아, 맞다, 하시다니까. 너무 편하잖아. 그렇다면 너한테 백신도 있더라 생각해. 우리 해보자. 이은호의 좀비 월드 살아남기. 자 지금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해보자. 자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까? 일단 이러고 있다가 숨에서 시작해. 다 같이 여기 어때요 지금? 지금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준비해야 돼. 뭐 아니 우리 중에 근데 말고 아니 갑자기 저기 저희 문이 둥둥둥 누가 이렇게 두드리는데 소리가 좀 둔탁한 거야. 보니 이마로 두드리는 거야. 한 점 도망 뛰어. 난 여기 없어. 난 일단 여기 없어. 저 도망가야지. 저 우리 젓가락만 이렇게 뜬거라 되는 거야. 돌아가야 돼. 우리 나자마자 내 생각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VM을 끄면 안 돼. 왜냐면 전세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럼 이게 VM을 그렇지. ENI VM을 60억 명이 보는 거야. 이들이 좀비가 살아남는 방법. 그래서 그 좀비를 죽이지 말고 잡은 다음에 교화시키자. 어? 다른 인간이 될 수 있게. 얼음장에 넣고? 말을 가르치고. 정신 차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네. 진실의 방에 가둔 다음에. 넌 정신 차려도 이렇게 하면은 걔는 죄송합니다. 걔 들어가. 아 우리 진짜 잠깐만. 뭐? 괜찮은데? 이게 아기들이네요. 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춤도 알려주고 데뷔시키자. 어, 그러네. 나는 7명 캐스팅해서 데뷔시키고. 아 좀비 아이 해가지고. 어. 좀비 해놔. 이제 발칙하게를 알려주자. 그럼 내가 아니 캐스팅, 왜? 내가 캐스팅 해올게. 얘기가 다 늘어가는 거야. 내가 명함주 캐스팅 해오고 형이 좀 인상적으로 가르치고. 말을 못하잖아. 막 명함 받으면. 말을 어떻게 해? 정신 정신 차려. 너도 의어해. 응, 나도 의어. 아 그래. 내가 노래 알려줄게. 어, 대충 벌지를 하자고요. 아 그러네. 그 사람들한테 우리 말을 시키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하면 되네. 응. 진짜. 의적계 있다 멤버 중 한 명 좀비가 됐다. 어떻게 할래? 야야. 너무 현실적이야. 난 가둬놓을 거야 이렇게. 아 그렇지 가면 놓겠지 당연히. 평생 말할 거야. 오늘 정신 안 돌아왔어? 오늘은? 이러고 한 번쯤 거짓말 치겠지 그러면. 빡빡이 계속되면 정신 돌아올 수 깔끔한 거 같으면서. 죄송해요. 미안해. 어떻게 할 거야? 난 정신 차릴 거야. 난 가둬 놓을 거 같아. 가둬 놓는다. 아 나 가둬 무섭잖아. 그게 우리를? 근데 내 얘기가 무슨 얘기였어요? 너 그 얘기 나 몰랐어. 나 멤버 중에 한 명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가 한 명이 좀비가 된 거야. 아 갑자기? 근데 나 여기서 닭혈을 하면 돼. 닭혈을 하면 안 되지. 음식에 피 쏟아지니까. 아, 고기를 나는 이건 다 먹고. 여기 여기 빨간색이 티 안 나니까. 난 가끔 개인 VIP도 시켜줄 것 같아. 와아아아아 이 사람 누구야? 누가 그 사람 제일 나빴다. 제일 나빴네. 얼마나 아프겠어 그거. 난 그냥 처음부터 싹 다 가르칠 거야. 뭘요? 이게 불이야 이게 물이야 부터. 형 깨물어버리면 어떡해? 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가 기능을 못하도록 해놔야겠다. 그럼 발음을 못하면 안 되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음을 못하잖아요. 이만 그러니까. 아휴 아프네. 너는 입에다가 수건을 물려놔야겠다. 그건 진짜. 어? 근데 아 내가 물릴 수는 없잖아. 규현이 형한테 처음부터 배우면 나 좀비 될래 그럼. 지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야, 그 너희 어머니가 왜 이 방송 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잠깐만. 아니, 거기까지 간다고? 아니, 왜 거기까지 간다고? 아, 그래. 설정이 있구나, 그렇지. 오늘 뭐 대화 주제가 좀비예요, 저희? 무슨 말 할까? 나 우리끼리 있는 줄 알았어, 방금. 아니었어? 그거. 아, 아니었어. 이런. 이은호아이, 이프타임. 이프타임, 뭐 좋다. 어. 요즘
만약 만약에 상황극. 자. 이걸 진짜 상황극 너무 어려워. 뭐가 어때요? 고추장 같은 거. 야. 만약에.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떠나간다면. 만약에 말이야. 우리. 만약에 해놔 빨리. 또 뭐 있냐? 또 뭐 있어? 만약에 다시 한번 해줘 빨리. 뭐 있나 봐. 아니 한번. I can do it. Bye. 이해 말이야. 오케이. 예술계 안녕하십니까 이나입니다. 가열. 이현도 아까 레드인드 애플 미니어분 돌아왔어요. 아 잘로 갈게. 나 진짜 빨리 줘 팀장. 만약에. 만약. 우리. 진짜 내가 아진짜 이거 말이 우리 부에 터지는 거 알고 있지? 아 터졌다? 몰랐네. 아 왜 이렇게 좋아요? 잘 나왔네. 아 진짜 진짜 터졌다 아미. 진짜냐? 만약에. 자. 야 오늘 내가 업이 비어 있는 만큼 업이만큼 무서운데. 내가 채워주기로 했어. 아 만약에. 네. 아 속으로 그러고 있어 막. 아 이게 만약에. 근질근질해 지금. 만약에 내가 아 오지 내가 밥이나 먹자 빨리 시간 안 돼 밥이나 먹어 해줘요 자 나에게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작물이 남았어 딱 하나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뭔지 정하면 안 돼요 무슨 작물을 나오는지 밀가루가 밀가루 아 밀가루 있었어 나는 국물이 뭐야 입에 집에 다 먹고 입에 애기야 국물 중에 정하고 하는 건 줄 알지 밀가루 밀 밀가루도 국물이야 아나안해밥 먹어 아직 맛있겠다 나 감자로 할라 했거든 그럼 나 고양이 는 밭에다가 심어야지 고양이? 그쵸 고양이 정말 재밌다 고양이 있는 밭에다 심는다고요? 만약에 딱 퇴근하려고 딱 나갔는데 건물만한 강아지가 뛰어오면 어떡할까? 훈련시켜야죠 야 건물만한 강아지? 진짜 아우 재밌겠다 강아지 던져줄게 나는 건물만한 야 넌 개미가 개미가 걔를 가르칠 수 있어 나갔는데 티라노사우루스 만나면 어떡할까? 만났어요? 딱 나가는데 우리 옆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어 앉아! 너가 하면 되죠 그러면 예, 아니 인사해 딱 읽은 거예요 SK 안녕하십니까 이사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이름을 쓰세요 공룡인 척하면 되지 않을까? 대충 그냥? 우와 아유 야 아니 형 밥 못 먹잖아 그러는 거 내가 이해노라는 사실을 내가 반구하고 있을 때 야 진정됐어 좀 갑자기 어빈이 형 생각나서 슬프네 옛날에 그런 거 뭐야 왜 바로 터져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나는 옛날에 구름이 진짜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줄 알았어 앉을 수 있어 마음이 착한 사람 앉을 수 있어 너 안 앉아봤어? 나 오늘도 우리 구름이 앉아서 왔는데 아 내가 못 앉았는데 살 빼가지고 겨우 앉았잖아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너 왜 그래? 너 살 안 뺐잖아 최근에 원래 못 앉았어 맨날 이렇게 보고 있잖아 어야 진우야 야 VF 중이야 죽었어 구름이 앉아계신데요 앉을 수 있다고 아 그렇구나 제가 잘 알고 있었군요 옛날부터 구름이 앉을 수 있어 그렇네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큰 구름이 앉을 수 있어 그래? 그래요? 아 그거 몰랐네 다들 근황을 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배고파서 진행이 쉽지가 않네 형이 베이컨 마리 두 개 줄 테니까 근황 소리 아 싫어요 무쌈 마리 하나 줘 아 싫어요 왜 갖고 간 거야? 한 입만 안 돼 소원이야 네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어 아싸 먹으세요 뭐 음식 아 뭐 보내줘 편의점에서 점점 줄어드는데 한 명씩 근황 소리 어? 너 진짜 참아 뭐라고? 한 명씩 근황 소리를 해볼게요. 왜 그래 진짜로? 나 화면 눈물 들었어. 아,
힘들다. 왜 그렇게 웃어? 웃자고 그런 소리야. 내가 초능력을 하나 얻을 수 있다면? 어! 나 있지. 아, 나는 염려. 미안해. 야, 야 형은 그렇게 쳐다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야, 잠깐 뒤통수에서 레이저 나왔다. 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네 진짜. 빨리 초능력 하나 갖는다면? 염력, 순간이동. 염력 갖고 있으면은 나 시간이동. 난 시간 멈추는 거. 시간이동? 어? 시간이동은 뭐야? 거죠? 시간을 조종하는 타임머신. 뭘 조종한 거야 방금? 전 시간 멈추는 거. 잘 때 시간 멈춰놓고 자는 거야. 그럼 죽은 거 아니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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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왜? 왜지? 잘 때 시간 멈추고 어, 시간 멈추고 자고 일어나서 아, 시간 멈추고 아, 순간 나까지 멈춘 줄 알았어. 잠깐만, 자 왜요? 내가 여기서 자, 시간 멈추고 자면 여기 있는 공기 마시면 공기도 멈춰있으니까 딴 데 가서 자야 돼. 자 숨막혀 죽어. 거의 그, 그쪽까지 시간 하는 거야? 공기는 흘러야지. 설정인 거야? 아까 박진이랑 똑같아. 그냥 필요하다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또 너는? 몰래. 그래? 그런 능력이 있어? 응. 뭐 옛날에 마블의 캐릭터가 되고 싶어서 초등학교 아, 연구했던 거. 그저 손가락 끝마다 폭탄이 나오는 그걸 연구해가지고. 어? 아, 진짜야? 지금 나와? 그러면 다섯 개 모아서 할 수 있고? 그걸 이렇게 빡 쓰면 엄청 타격이 큰 거죠. 지금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불이야 폭탄이야? 폭탄. 폭탄? 응. 아프겠다. 불은 내가 쓸 줄 알고. 내가 한동안 마블을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고등학생 때예요. 고3 때. 내가 마블의 캐릭터가 된다는데 막 그림자에 다 그리고 막 어떤 능력이 나오는지 아, 네. 그랬어. 그런 거 있어 맞아. 막 무슨 히어로 영화 같은 거나 만화 보면은 그래 빠지면 그거 있잖아. 분신... 남과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었고 싶었어 나. 분신술 아니야? 분신술 싫어? 별로. 나 그래? 별로. 많이 별로인가 봐. 분신술 순간이동 할 필요가 없잖아. 순간이동 할 필요가 없잖아. 형 신기가 더 들잖아. 난... 그만큼 힘을 시키면 되잖아요. 어 그럼 내가 분신하면은 되게 멤버들 멤버들 좋겠다. 내가 분신하면 애들이 여러 명입니까? 진호가 그러면 나라에서 좀 나올게. 왜? 그러면 우선 우리 속도가 터질 것 같은데? 1인님 소리로 있네? 왜요? 자 귀가 고막이 터지거나 어 소리로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해볼려. 오셨어 오셨어. 벌써? 뭘 반도 안 먹었는데? 야 지금 진우 지금 샐러드 한 입도 안 먹었어. 말만 먹고 말만. 거짓말 하지 마. 혼자 말만 먹고 말 마지막 말 먹으면 못 먹을 텐데 너. 먹고 싶거든. 오. 고기 많이 남았다 진우. 밥도 남았어. 밥도 먹어. 보자. 닭이 되게 매콤하다. 처음 먹었어요? 응. 바빴어요 형? 어. 웃느라 좀 먹었어. 왜? 갑자기 너무 조용해서. 저 복근 없어진 거 어떻게 아세요? 잃어버렸어? 있어. 있어. 잠깐. 없었던 거 어떻게 아세요? 아니야. 뭐지? 뭐죠? 다들 왜 이렇게 미세근할 때는 코이가 뒤에 맞아요. 피부 코이가 밑에 있어. 나 지금 과일 타임이야. 벌써? 과일 타. 고기 많이 먹었다. 원래 이렇게 먹으면 다시 짱이 땡겨져. 뭔지 알죠? 뭐야? 아, 네, 저희 전참시 나온 거 알아요. 봤어요. 전참시? 아. 그 아. 앨범 받고. 진짜요? 규현이랑 봤어. 규현이 형 앨범 들어줘라 이러고. 진짜 그거 우와. 리얼 반응이었어, 규현이 형. 나도 보고 싶어.
자기가 보여줬다. 정원이 약하구나 나는데. 아무 말 대잔치 끝났구나라고 하셨는데. 그래. 말하면 이제. 그럴 수 없지. 파이널 타임. 오. MBC 촬영분을 넘겨달라고 하신다고요. 아 저희 촬영분 제가 선배님이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나도 운전하고 오고. 어? 사과 사과. 뭐야? 왜? 살을 들는 거 아니야? 아, 무슨 생각을 해야 돼? 힘준 거 아니야? 힘나라고. 그래서 힘나세요. 지금 5살이죠? 지금 5살이에요. 양은 진짜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오셨다. 오셨어? 어, 이리 왔어? 이리 왔다. 오셨다! 오셨다! 나 어빈이 형 온 줄 알았잖아. 어빈이 형! 잠깐 어빈이 형 생활 또 갑자기 힘들어지네, 마음이. 이 오늘 텐션이 안 올라간다. 어빈이도 없고. 이게 한 명이 없고. 패스 사이는 친구 되니까. 제가 잠깐 올려볼까요? 어떻게? 흠! 아니, 나 어빈이 형 보고 있을지 궁금하다. 아, 어빈이 형. 저 펜사 치즈. 맛있네요. 부럽죠? 야, 어빈이 형, 우리 어빈이 형이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맛있게 먹게 어때?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한입 맛있게 약으로 이렇게. 나 지금 200입 정도 먹었어 지난 것 같은데. 나 약으로 한번 먹어볼게. 그래. 나 한입밖에 안 먹었어. 봐볼게 얼마 약으로나. 지금 모든 지금 여기 3,300명 다 응원 보고 있다 지금. 진우한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 약올리나. 딸기를 올려서 먹을까? 아니 약으로 좋지. 그래요. 나를 위해서 올려줘. 죄송해요 여러분. 저 부담감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 해봐. 아, 야 3,300분밖에 안 봐. 뭐 그런 거 없고 그래. 야 부담되잖아. 해봐. 어디 먹어야 돼? 알려줘. 야 너 누가 한다며? 약 올라야 돼. 응. 약 오른 걸 안 해봐. 약을 이렇게 올리면서 먹어. 야야 콜라가 뜬다도 먹었어 진우. 네 표정 봐봐. 이런 거 웃어주지 말라고. 아니 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궁금해. 우리 한 명은 되는 이런 모양이야. 가끔 힘들어. 진짜 그래, 뭐, 그래, 그래. 타고난 거야? 진짜 머리가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응, 진짜로. 나 이따 연구하러 가야 돼. 너 또 이따 가는 거야 그러면? 바빠 오늘 새벽 연구. 세현이 하고 또. 어? 형 왜 이렇게 좋아해? 정이 세현 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잠깐만. 왜 이렇게 좋아해? 왜 그래? 가끔 그럴 수 있어. 야 혹시 너무 웃으면은 이 여기 나쁜 게 정상인가요? 여기 조금 부여신 느낌이 드는데? 야, 사과 진짜.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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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해. 이제 왜 웃었는지 알려줘. 그냥 아까 약 오른 날 그거에서 무슨 말이야? 거기 터져서 멈추질 못했어. 아, 그걸 여기까지 온 거야? 자, 이제 너 일로 와봐. 어? 일단 뭐 한마디 하게? 심하게 하지 말고. 아 얘네랑 자리 바꿔야 살살해줘. 난 좀 왜 저래 진짜로. 이 고기에서 된장 맛이 나네. 어 약간 있다. 어디서? 고기. 아 고기 나 국이 있다길래 국이 있었어 이렇게. 프레시한 샐러드 먹어볼게요. 셰프 집 때 먹었어. 제가 다 넘어본다 지금. 하지 마 그런 거. 안 먹을게. 3,500분 넘어. 와 진짜. 우와. 맛있다. 우와.
하지마 너. 하지마. 카메라 보고 한마디 빨리. 얼마 아픈 거지? 리액션 있어야지 먹으면. 아 진짜 하지마 나 지금 나 알고 있어. 나 뭐 하는 거 갑자기. 제가 입술에 뭐 묻었어. 이렇게 될 것 같아. 어. 일어나서 본다가. 멋있게 당겨. 그냥 제 샐러드만 먹을래요? 형 것도 다 못 먹었어. 네. 남들은 나 형이 새벽에 먹었대. 제가 샐러드를 만약에 먹는 날 있으면 야채를 다 남겨서 규현이 형이 제거 다 먹어줘. 그럼 왜 샐러드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어. 다이어트 하는 척? 오케이. 그런 거 그냥 잠깐 기분 좋으면 됐어.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응. 맞지. 너가 행복하면 되는 건 됐을 것 같아. 내가 웃지 마, 지금. 입에 가득 채우고 얘기하지 마세요. 위험해, 그거. 와, 이거 상당히 부른데. 진짜 맛있다. 발 떨면 안 돼. 이것도. 다이어트 들었어? 뭐라고요? 다이어트 했어? 다이어트 했어, 맞지? 다이어트 그렇게 들었어. 좋은 목 상태가 있어. 목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뭐 젓가락질 누가 제일 잘해요? 저요 근데 둘은 아니에요. 나 전 진짜 잘하잖아요. 아니, 정훈이는 잘해요. 우리 나중에 그거 합시다. 콩 옮기기 젓가락으로. 그러면은 야 다시 해봐. 나 그냥 정석이야. 아 그러네. 저희 어린이랑 진호도 형은 다 잘해요. 잘해요. 이번에 바꿔보자 또. 아니 아니 아까까지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어, 아니야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젓가락을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아니야. 아 옛날 한 5초 전? 이렇게 지웠는데 멤버들 알려줬어요. 이렇게 지우는 거라고 알려줬어. 나 이렇게 젓가락 하는 사람 봤어.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지? 그때 무슨 기술 같은데. 있어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 이렇게 했었어. 아 맞아 너 봤던 거 같은데. 그쵸? 나 언젠가부터 이러고 있던데. 언젠지는 모르겠어. 난 이거를 제대로 하다가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해서 잠깐 바뀔 뻔한 적이 있어. 이렇게 했나? 살짝 엉뚱 밥 먹고 대짜라는 사례가 없는 것 같다. 무슨 약간 그치? 나 이거 좋아했어. 이거 라면 먹을 때 국물 안 먹고 싶은데 면 먹고 국물 먹으려고 숟가락을 펴고 이거 위로 이렇게 조종하는 걸까? 이런 버튼 그거 하는 거다. 맛있다. 엉뚱 진짜 맛있다. 진짜 잘 먹었다. 아니야 지금 잘 먹고 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있으면 잘 먹고 있습니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하는 건데? 중간 중간에 생각 날 때 한 번씩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괜찮네.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인사법도 생겨야지. 도진이 형이 좋아하는 딸기. 그럼 최근에 딸기 다 먹었잖아요. 받은 거. 딸기 하나 엄청 먹어도 돼요 혹시? 응? 안 돼 안 돼 안 돼. 도중에 화내 너. 아까 내가 빌려줬단 말이야 딸기 하나. 아, 가볼게 가볼게. 아 진짜? 아까 빌려줬어. 두 배로 아까 된 거 아니에요? 가져가. 1.5배잖아. 맞네. 밥맛 조금만 하나 먹을까? 살짝 너가 그때 뿌렸다고요. 아 이거 1년 만에 자 권이 정확히 1년이야. 어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나는 그게 그런 날이 올까 그럴까. 맞아 잊어버리겠지. 그걸 기억할까 이러고 1년 전에 얘기했단 말이야. 그게, 기억하고 있어. 그게 나였어서 그런 거야. 잊을만 하면 말하니까. 맞아. 말하니까 괜히 웃겼어. 오늘 정리도 가위바위보. 그럼요. 오늘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질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좀 추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잠깐 연습기 한번 해볼까요? 아니 구정 타임마 지금 하나씩 써서 보낸 어디다 올려놓을까? 어! 됐다 어? 왜야? 나 파인애플 진짜 좋아하는 거 어디다 해 근데? 제 좋아하는 과일 파인애플이랑 키위예요. 도진이 형 딸기면 파인애플하고 키위? 응. 나 열대과일 좋아하네. 난 참외랑 딸기. 나는 사과랑 와 뭐지? 나 복숭아까지. 나 아이스크림. 나 그 나 좋아하는 과일이 내가 딸기랑 삼겹살이랑 그 목살 부분이랑 그거 되게 달아.
내가 체리랑 돼지 껍데기랑. 아니, 잠깐만 이거 받아줄라. 왜 그래 받아줄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터뜨버리 말해. 어빈 형이 귤이랑 오돌뼈지. 아예. 어빈 오렌지랑 닭발. 오렌지 닭발. 아, 오렌지 닭발. 오돌뼈까지. 오돌뼈도 진짜 좋아하는. 어빈 두 집에 치다 부담스러운 거야. 그거 엄청 달아. 내가 너 거 해준 거잖아 리액션을. 왜 내 거에 리액션을 다 생각하냐. 빨리. 내용을 죽여. 일본에서 이거. 나 사과랑 모르겠다 사과. 나는 멜론. 나 청국도 좋아하고. 멜론이랑 망고. 우와 엄청 망고. 고급스러운 과일 좋아하는. 멜론을 엄청 좋아했어. 멜론 그 카멜레온. 그거 진짜 맛있지. 음원 사이트 저기 저기 그것도 뭐. 난 그 별 음원 사이트가 더 좋던데. 네? 그 있잖아요. 음료 먹는 거. 아, 그 과일 안 먹어? 고등어라 때 나오는데. 야. 팬분들이 그 형이 그거에서 제가 그거 뭐 장난쳐가지고 맨날 막 고구마 라떼 먹고 있다, 고구마 스무디 먹고 있다 이러고 고구마한다. 고등어 이러면서 막 사진 올려줘. 신고 들어와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이걸 계기로 고등어 라떼로 마케팅을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 진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등어 라떼? 만들면 무슨 맛일까? 고등어 맛? 아 라떼에 우유도 넣는구나. 우와 잠깐만. 왜? 고등어에 우유를 넣어서 먹는 데잖아. 맛있어. 그거. 먹어봐. 나 지금 생으로 먹어봐. 갈아가지고. 맛있겠다. 나는 고등어회 한번 먹어보고 싶어. 내가 먹어본 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고등어 라떼 있는 줄 아셨어요? 고등어회? 네. 있어. 그러니까 있는데 제가 먹어본 기억이 있는지 아니면 나 안 먹어봤어. 맛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없는 비리가 나는데? 응 별로 없어. 엄청 없어. 기름지다 있어. 나 그거 먹어. 갈치회 먹어도. 갈치도 회가 있어요? 갈치. 아, 진짜요? 그러게 신기하다. 그게 뭐지? 잡자마자 바로 먹어야 돼서 별로 없대. 이거 회 먹고 싶어. 육회요? 아 그거 맛있겠다. 안 먹어봤잖아요. 먹었지? 아, 식품 먹었지. 마장 마장 먹어. 김치회요? 아 그렇지만. 간식이 있어. 응? 아, 아직 밥 먹고 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어? 밥 먹고 있는 간식 왜 먹어? 미안 미안. 아, 어이없네 진짜. 그걸 또 사과하고 있었는데. 너가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아니 멤버들 식사하는지 까먹어. 식사하는 거 까먹어. 저는 팬 사인을 좋아한다고. 우와! 와, 대박이다. 저희도 그거 제일 좋아해요. 와 대박. 아니 우리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칭찬해. 아, 야 또 만들 또 만. 이렇게 하지. 회 뭐가 있어? 회로 끝나면 되지. 어 회로 끝나는 거. 나는 거기까지 회. 말이 너무 많네. 다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 해. 거기까지. 그거 좋은 거 같아. 거기까지만 해.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아 심심하네 이거. 저는 참네. 적당히 해. 진짜 적당히 해라니까. 사람 해. 오 사람 해. 사람 해. 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대박. 또 뭐가 있을까? 나도 사람. 팬분들 이런 거 진짜 완전 천재예요. 뭐지 이런 게 우리만 모르고 있던 건가? 이해도 아이 사람 해. 예. 한숨 쉬네요. 와. 옆에 손 내려. 솔직히 안 읽혀. 거기까지 해. 2절을 가해. 참 그만해. 아 이거 배부른 회. 코로나 적 코로나 적당히 해야 돼. 오 좋아 좋아. 이노의 사랑 회. 어빈 is well. Don't worry. 어빈이스 회요? 어빈이는 회다. 어빈이스 회야. 괜찮네. 어빈이스 회. 아, 어빈이 형 보고 있어요? 잠깐만. 분명 우리가 보라 했잖아. 우리에게 어빈 보고 있으면 하나 보내보세요. 뭐 보는데? 보겠지 그 이렇게. 아니야 내가 숙소에서 물어보자. 우리가 설마 안 보고 있겠어? 아니 근데 그거 있어. 어빈이가 나한테 매니저님 폰으로 올 건데
닉네임을 숨겨서 올 거라고 했거든. 아 진짜로요? 잘 섞. 지금 댓글에 이렇게 달고 있는 사람 아니야, 막? 그러니까 누구 있을 수도 있어. 맞죠? 어빈이 형 찾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영어로 된 거 잘 알아. 진짜 어빈. 아니야, 아니야. 어빈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잠깐. 진짜 만약에 보고 있으면 캡처해서 한번 지금 빨리 보내세요, 빨리. 아니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내다 숙소 가서 뭐였는지 맞춰보라고 할 거야. 랄라라 씨. 어디요? 랄라라 씨. 지금 이분 날 안 보내면. 혹시 어빈인가요? 근데 다들 다. 갑자기 여기서 이제 어빈인 척하면 어떡해? 어? 아 잠깐 안돼. 어빈이 형. 랄라라 씨. 어빈 랄라라 맞는 거 같은데. 랄라라 씨. 어디 어빈 씨. 어빈아. 랄라라 씨. 맞는 거 같은데? 박동혁이. 이러고 있는 팬분이 그냥 자기한테 막 이러고 나 아니야 어빈인데 어빈 캐논 데빌 아니야? 아니야 어빈이 형 절대 몰라 어빈이 형 절대 몰라 캐논이 형 누구였지? 어빈이 형 기억하지? 어? 곰돌이 아니야 잠깐 다 어빈이 형이다 이제 어빈이 형이 지금 3분 일단 합리적인 재밌다 레벨이 6이면 안돼 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정훈아 형이야 형이 맨날 진짜 정훈아 형이야 누구야 정훈아 형이 캐논 데뷔 어디 캐논 데뷔님이 뭐야 진짜야 정훈아 형이 아니 아니지 아닌 것 같은데 정훈아 형이야 근데 어빈 형 말투가 아니야 어빈 형 말투 아니야 어 맞아 어빈 형 말투 아니야 썬님 야 혀가 나중에 그만 괴롭히잖아 콩콩이님이 미치겠네 아 진짜 궁금하다 라온 나 라온 좀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혼자 어 나 너무 박동혁이다 사형 나 레벨이 7이죠 아니야 근데 아니 이게 저희가 매니저님 폰으로 들어와서 파란 댓글 안 할 거예요 얘가 몰래 했어 너무 빠른다 어. 내가 봤을 때 안 봐 그냥 홍콩이님은 아니야 푹 자고 있어 안 봐 혀가 나 좀 그만 그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멤버는 파란 댓글로 나온다고요? 응? 그런 게 돼? 멤버님도 그런데 일단 아 진짜 궁금해 저희 계정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저 어빈이 4,000분이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인 따라가 아니 내가 포기 아 얘 진짜 이상한 걸로 했을 거야 절대 동혁인지 알 수가 없는 막 절대 공 이런 거 안 붙여 갔는데 갑자기 그때 뭐 한대 하면서 이러면 어떡해요? 알았어요 형 아니야 그럼 지금 캡처에서 안 보냈어 아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 자고 있어 아니면 가서 어빈 형한테 물어보자 어빈 형은 무슨 회를 좋아해 이렇게 여기서 하고. 일단 자신이 동혁이인 척하는 모든 팬분들은 제외라고 생각해야 돼 정훈아 이따 숙소에서 보자 어? 저 아니지? 랄라라님 맞는 거 같은데? 뭐라 말인 거 같아 맞아 맞으면은 캡처해놓으세요 형 잠깐 그럼 이거 물어보는데 랄라라 씨 저의 생일은 언제죠? 이걸 몰라야 돼 절대 말했으면 안 돼 아니요 아, 맞췄으면 안 돼 근데 어제 우리 이것만 생일 다 몰라 어빈 그니까요 레벨이 너무 높으셔 아니야 어빈이 비밀님 아니야 비밀님? 아니야 레벨 나 아니 왜 이러세요 저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황하셨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빼끔이 어때요? 어? 그럼 양진대요 아니 레벨도 이거 높여서 온 거야 막 퀘스트 깨가지고 아니 게임이야 이게? 그럼 경치 포션 먹고 없어 그만해야겠다 나 진짜 4,000분이게 가면 또 알려줄 거야 막 우리가 어. 자기 막 읽었던 거 막 캡처해서 박동혁 씨 뭔가 되게 일반적인 이론 들어갈 것 같은데 이랬는데 랄랄라 분이신데 아니야 그만해 랄랄라 아니야 이래서 나가 나 아니라고 하셨는데 당황하시면 어떡해 내가 자꾸 나한테 동혁이래 혀가 숙소에서 보자 네 숙소에서 보자 왜 그래 죽어 보시죠 어떻게 견딜 거야 보시죠 야 이랬는데 안 보고 있으면 뭐 그냥 우리끼리 좋은 추억 하나 남는 거잖아 진우가 배가 많이 부릅니다 야 애가 모르겠다 그게 나다래잖아 아유 아니에요 어? 응? 성년? 아니 레벨 오셔 아니 레벨 1이 없어 나 레벨이 높아 아니야 근데 매니저 나. 형이 맨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잖아 그럼 레벨 높아지는 거 아니야? 모니터링 하려고 원래 생각해 막 핫대도 누르고 그래야 병원 사연 써야 돼 아니야? 퀘스트도 빼야 돼 그거 해야 돼 다 아니 왜 저래 그 레벨 1 기준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 매니저님 모니터링 밖에 안 하니까 오늘 전직이 뭐지? 직업이겠지 에? 직업이겠지 그래 전직이 뭐지? 모니터 직업 하는 거야 전직 응 마! 왜? 없어 어빈이 형 없어
나 3만만 봐도 올린다고. 아 진짜요? 축소가 뭐야 레벨 3 등장해서 2야. 정국 나 크게 괴롭혀. 아니 우리 숙소 가서 여쭤봅시다. 마피아 없는 마피아 게임이래요. 갑자기 지금 힘들어졌어. 찾고 싶어졌어. 우리 이제 슬슬 저 간식 먹을까요? 아니 나도 먹어볼래. 간식이 뭔데? 저기 저 하나 갖다 주세요 주세요. 여기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동아의 밥은 저희 미리 따로 챙겨놨습니다. 맛있어. 아 여기 두 개. 똑같은 거. 두 개만 먹어? 그건 내가 잘못해 생각하긴 해. 그게 똑같이 들어있어? 아니야 달라. 다른 거야. 다른 그래서 두 개 가져왔어. 다른 거. 아 밑에. 와 미안. 그냥 좀비가 와도 레이지가 있어서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정말 내 굴. 어? 나 이거 먹어봐. 재밌다. 나중에 몰래 들어와갖고 이제 방송 같은 거 댓글 남는 거 같아. 따라간다. 뭐야? 토끼가 어딨는데? 아 여기 있었네. 어디야? 여기서 양기 너 어디서 핸드폰? 토끼 어디 있어? 핸드폰 어떻게 갖다? 소름. 아 맛있다. 어 그냥. 아 맛있다 이거. 생머리 파마머리. 누가? 하고 싶은 머리? 지금 뭐 할 먹고 싶어? 파마머리면 지금 바로 한다. 그냥 갑자기 파마머리. 아 그 파마 그냥 웨이브 있는 머리 아니지 아니 생머리 허리 있는 머리. 아니 대답해 줘. 뭐 파마 파마 요즘 많이 말했어. 대답한 거 아니야? 그냥 이거라고 하지 아니 그 아니고 그 파마 웨이브 있는 머리. 펄 있는 거. 나 펄 있는 거. 펄 추가해서. 펄 추가하는 걸로. 나 펄 추가한 걸로. 아 그거 동혁이 형 추가해 달라는데. 어. 와 두진이 형은요? 아이고 와 맛있다. 두진이 형은 뜻이랑 이걸로 먹자. 똑같은 거야. 이거 맛있는데? 어 귀엽다. 고마워. 이거 어이없어. 그렇게 이제 네가 귀엽다고 하는 건 어딜 먹든 이제 힘들어진 거야. 저 머리 먹거든요. 야 이거 봐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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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 귀엽다. 동심 파괴고. 다만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귀엽네, 눈이. 아, 맛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 아, 아무것도 없어. 야, 이거 초코처럼 보이는데. 뭐야?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오레오? 어디로 먹을게. 곰다 내가 너 막지 먹나 보나. 나중에 먹을게. 지금 배불러서 안 먹을 거야. 너 먹으면 어떨 거야? 진우 씨. 뭐? 어? 야! 얘랑 얘랑 같이 먹잖아? 우유 맛나 진짜. 진짜 진짜로 그럼 먹어볼래? 아, 나 아직 밥 먹고 있어. 머쓱하겠다. 강형이랑 두진이 형이랑 오늘 배틀이에요? 어 뭐야? 야 잠깐만! 신흥 강자인데? 둘이야? 둘이야? 둘이 있어가지고 우리 두진이 형이 다 먹고 있는 거구나. 와 둘이 형 먹은 거 봐. 거의 반도 안 먹었어. 아니, 그러니까. 아 둘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야. 먹고 있는 것이 있어. 먹고 있는 거야? 아 저 배고프세요. 어? 음식을 좀 천천히 드시니까. 그게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려? 들려? 배틀이죠 배틀. 누가 이길지. 이건 뭐야? 너 웬일로 천천히 먹냐? 어, 아 나 얘 알아. 옛날에 말 먹어. 많이 먹어. 나부터 빨리 먹는 편 아니야. 형이요? 아, 햄버거는 진짜 빨리 먹는데? 햄버거만 빨리 먹어. 아, 이거 들어갈 수 있겠지? 해보자. 들어갈 수 있잖아. 어 야 이거 맛있다. 진짜 너 저거 좋아하겠다.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너 이거. 먹었던 거? 네? 뭐야 배부르다. 맛있다. 쿠키였다. 내 거 반 줄까? 그러게. 저기 누가 어빈이 형도 줘야 되잖아. 응. 여기 또 젓가락 있어. 어빈이 형 점수 남아있어. 누가 제일 빨리 먹냐고 하시는데 누굴까요? 어빈이. 진짜네. 아 어빈이 빨리 먹어요? 어빈이 형 진짜 빨리 먹어. 왜냐면 아 진짜로? 크게 먹어. 나 처음 알았는데? 왜냐면 어빈이 형 그 입에 꽉 찬 느낌이 좋다 했거든. 어, 난 꽉 찰 때도 불편하던데. 다들 어 그래. 너 저는 아 저는 아닌가 꽉 싸운 거야. 고마워. 적당히 있는 게 형이 말을 들어 나가고 싶어서 안 하는 거야. 안 들려? 뭔가 모르겠어. 뭔가, 보고 있어 뭐가 지나가. 그래. 뭐지? 하면 형이 아 그래 이래. 그 뭐지 후진을 딱 하다 아 그래. 아
뭔가 톤이 달라. 야, 진짜 맛있네. 아, 쟤처럼 말하라고요. 저렇게 말하는 거야? 네. 아, 알았어.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아, 왜 그래요? 진짜 신기해요, 조금. 댓글도 조용해진 것 같은데. 아, 이거 배가 부르구나. 많이 부르구나. 아, 이건 상당하구나. 어. 터지겠구나. 아, 이건 먹을 때까지 몰랐지. 내일 배 엄청 큰데. 먹다가 알았네. 그 쿠키 뭐야? 뜯어놓은 건 다 밖으로 빼놓지. 아니야? 쿠키 보고 싶다. 좀 먹게. 이게 얘도 얘도 뜯어. 다 다는 될 것 같아. 어? 오셨다. 배불러? 어, 물 있어요? 물? 아니요, 거기 말고 여기요. 아, 그거. 뭐야? 뭐야? 아, 물 먹어? 물 안 먹어? 너 몇 시? No! 어, 나 허리 피려고 했는데, 엄마. 야, 너 왜 그러지? 갑자기.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요. 와, 야, 이 진짜로 행사 취소되고 어빈이도 없고 텐션이 거기 바닥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려주세요. 그리고 도진이 계속 분위기 죽이고 분위기 불쌍해. 뭔가 혼자 온 거야. 잡아야겠다. 서운하겠다. 너 그거 몇 개 먹냐? 너 그거 배부른 머니 얘기하냐? 야, 내가 맞아 맞아 맛있어. 어. 야, 쿠키가 근데 또 눈에 막 밟히네 자꾸. 눈에 밟혀? 네, 바쁘겠다. 눈에 밟히는 건 어떤 거지? 도진이 왜 아, 쿠키가 눈에 밟히네 자꾸. 왜 그래 너네. 괜찮아? 바보 같아. 괜찮지. 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웃겨서. 도진이 죽을 것 같아 오늘. 아, 뭐라 그런 거야, 도진이가? 뭘 그랬어요? 뭐라 했죠? 못 들었어요. 뭐 했어? 너무... 아, 진짜요? 내가 아까 그 웃은 것 때문에 웃은 거 아니었어요? 정우 때문에 웃은 게 아니었어? 얘기했어, 도진이 나. 뭐야? 도진이가 들으신 분 계세요? 잠깐만, 얘 진짜인데? 나도 진짜요. 들으셨던 거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 난 다 웃고는 너 때문에 웃고 있는 줄 알았어. 나 너 그거 아니었어? 내가 아프겠다 그랬어. 아프겠다라 그랬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아프겠다 내가 끊 들었다. 아, 많이 아팠겠다 들었어. 네. 괜찮아? 되게 밟혔는데. 도진이 고의 아닌 거야. 어, 너 왜 왜 왜? 너 아, 아무리 나했어. 야, 나 배부른데 웃기니까 힘들어 진짜. 아. 배고플 때 웃기면 안 힘들어? 좀 덜 힘들죠. 왜요? 덜 힘들지 않아?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떻게 그래? 공복에 웃으면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가? 공복 유산소에. 아, 근데 지금 왜 그래? 어빈이 형이 보고 있어도 우리랑 똑같은 표정 했을 거야. 안 보고 될까? 다들 왜 그래? 왜 그래요 오늘? 아, 집에 말하고 왜 이렇게 음료수 먹는 게 왜 이렇게 그거지? 아, 나 오늘 어빈이 형 없으면 많이 슬프네 또. 침대 아래잖아. 너 2층 아니야 어빈이 형 2층? 너? 왜 왜 왜? 그냥 가끔 이럴 수 있잖아 잠깐은. 아니, 그럴 수 있지만 지민아 너도? 와. 와. 나 뭐 그건 이게 뭐야? 지금 뭐 하는 방송인데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방송이야? 사라졌어. 도진아. 그럼 날 죽여 도진아. 맞다. 날 죽여. 아, 죽을 뻔했어 방금. 와, 잠깐만. 이제 조용하면 웃긴가? 저거 뭐 기대되고 기대되고 이렇게 기쪽긋하고 그런데 이제 도진이 한마디 싹 하면 또 조용하고 죽어가지고 형아 이 전망을 좀 깨줘. 어떻게 깰 거야? 어, 그... 왜 또 왜 그렇게 잘 나와? 잠깐만. 그럼 둘이 머리색이 되게 잘 어울린다. 빨강색, 보라색이. 아니 지영이 너 진짜 뜬금없는 소리 진짜 나와. 어, 너 뜬금없는 소리 하는 거 오랜만이다. 그러게. 아닌데?
아빠 노래 자정에서도 했어? 그래? 야 너 이거 옛날에 엄청 했잖아. 특히 이런 데 썼어? 썼지 아무래도. 아 진짜로? 그 신문을 적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썼어? 안 그래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두 지금 괜찮아요? 너 이거 뭐야? 아니 왜? 혹시 뭐지? 야 대답만 해도 이렇게 돼? 야 너는 두재이 특히 썼죠 이거. 너는 장난 아닌데? 너는 전성기야. 너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장난 아니야? 내가 지금 유진 시절인데? 와 대박이야 지금. 아 그거 먹는 거예요? 어? 아 이거 먹는 거였어? 아 진짜? 뭐야?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최선으로 이거 봐보고 싶어. 나 숨 좀 쉴게. 나도 숨 좀. 나도 숨 좀. 야, 나 숨 좀. 야, 나 지금 막 배가 막 밀어내고 있어, 내 배를. 막. 아, 그 음식 때문에 숨이 안 쉬어져서. 아, 자연. 자연의 맛이나? 딸꾹질 날 거. 너 소는 맛이잖아. 식물. 너 소는 맛이잖아. 무슨 맛이야? 풀. 아, 진짜? 이거지, 이거. 먹어봐. 좋아. 다 먹고. 좋아. 다 먹고. 좀 좀 너무 좋은 나쁘고. 잠깐만. 밭. 야 웃기지 마. 그래. 야 배가 너무 아파 웃기지 마. 그러다. 많이 난리났다 진짜. 오. 아 어빈이 없으니까 슬프네. 그러니까 어빈 형 진짜 어떡하냐 어빈 형. 진심하다. 진심을 담아서 말해. 아, 진심을 말해? 어 아니야 나 그거 안 돼. 그건 아니잖아. 아야 배. 배 아파. 근데 이거 회사분들은 이거 보고 계신 거 알죠? 이거 뭐야? 뭐야? 어, 너 나 봐, 너. 너 나 봐. 어! 너 나 봐. 정신아 무섭게 해. 내가 원래 이렇게 애정 편이라서 일어나서 수도 가서 뽑아봐 그러는 거지. 아 맞다 우리 그 깨우는 아침에 아침에 야 내가 그거를 많이 고민했어. 형 내가 지금 치고 나와서 준 앞에 섰을 때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 야 웃기지마 웃기지마 너무 무서웠어 진짜. 웃기지마 야 내가 치고 나와서 준호 그 작은 남주에게 한 1분간 고민을 했어. 얘를 진짜 내가 영상을 찍으면서 뽀뽀를 할까? 나 오늘 누가 기억나는데 잘생겼어. 제가 두진이 기억해요. 제가 도진이 형, 도진이 형, 하민이 형, 오늘 하민이. 나 공연 얼마나 했는지. 나 혼자 그 목욕 가운 입고 이렇게 지나. 다 같이 라온이 형한테 뽀뽀하고 가만히 있기로 했잖아 우리. 뽀뽀하고 이렇게. 6kg. 내일은 진짜 할 수도 있다. 진짜. 내일 하자고. 아 진짜 내일 하겠다 내. 얘 다가올 때 깰 것 같은데. 조용히 다가와야지. 아니 저 엄청 빠르게 뭉뭉 이렇게 해버려. 숨어 있다 가볼래. 무서운데? 아 내일은 진짜 할 수도 있는데 신우야 괜찮아? 동영상 찍을까 대신? 저기 머리 이렇게 하고 하지 마. 진짜 할 것 같은데?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아 그냥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도 화내지 마 이게. 고마워 멤버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게. 고마워 멤버 이게 되겠어? 밥도 뽀뽀로 해줘. 아 그거 되겠다. 나 일어났어 이렇게. 일어나서 뽀뽀 굿모닝. 자 일단 진주야 일어나 이렇게 어 나 일어났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아 야 너무 상상을 봐. 아, 진짜로 아무리 졸려도 고마워 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나 일어났어. 목 잠긴 상태로? 나 일어났어. 고마워. 고마워. 그래 그렇게 하자. 내일부터 해. 아 진짜로? 난 알아서 일어날게. 나도 알람 믿고 일어나. 나 알람 열심히니까. 알람 소리. 앞으로 열심히. 먼저 일어나나요? 오후 7시에 일어나겠는데 세 번 눈 좀 보자.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나 안 써. 나 진짜 안 써. 어? 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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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있는 건가? 인공눈물? 잘 쓰던 안 써. 오 좋다. 야 나 진짜 조금만 조용히 해야 될 거. 밥 다 드신 거예요? 과일 먹고 있어. 밥 먹고 있어. 그러네. 어빈이는 혼자 자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면 더 웃기겠다. 어빈이 어디든지 막 찾고. 어빈이 너무 잘 자고 있어. 수고한데 막. 어, 왔어요. 어, 왔어요? 아 오늘 뭐 했어요? 그럼 도진이 형 옛날에 학교 같은 거 학교 다니실 때는 친구분들이 먼저 일어나 줬겠다. 밥 먹고. 그죠 도진이 형 천천히 드시면. 어 근데 저녁 시간에 축구랑 농구 같은 거 안 했는데? 그러게 어떻게 해요? 나
진짜 그랬죠. 그 뭐지? 좀 뒷순서에서 먹었어가지고. 그러면 뒷순서? 수업 늦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그럼 밥 먹고 바로 오기 싫어. 잠깐만 선생님! 형 다 먹고 나면 즐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우시네? 즐거우시네. 아니. 나 너무 하고 싶으면은 급식판에 농구장 들고 갔었었는데. 아니 난 혼나. 점심시간에 안 돼. 그게 어떻게 돼? 안 돼. 그 뭐 혼날 그게 없었어요 그냥. 그거 어떻게 다 돌려드려? 그리고 이제 그 농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바로 옆에가 급식실이어가지고 거기 딱 두고. 아 그럼 뛰어다니지 먹으면 한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먼저 자리 잡아놓는 거야. 먹다가 레이업하고. 잠깐 안 됐어. 급식판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보고 싶다 오랜만에. 그 형네 급식판 어떻게 생겼었어요? 우리는 네모나게. 그러니까 네모난데 밥 반찬이 네 개예요. 모르겠어. 중간에 이렇게 반을 반을 안 했어. 아니 우리는 세 개. 나도 세 개. 동그랗게 동그랗게. 나도 세 개. 아 그래? 다 다른 것도 있었어. 중학교 때 그랬던 거 같아. 사실 나는 기억이 안 나. 나 급식 안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급식 안 먹는. 어떤 데는 막 요구르트 노라고 남긴 그런 것도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나온 거?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요구르트 좀 받침이 될 수 있게. 아, 가운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니고. 아, 시끄러. 나는. 나 그거 한번 써봤던 것 같아. 그런 거야? 난 기억이 안 나. 그런 거. 아. 나는 급식 맛있는 학교에 진짜 부러웠어. 아, 그래도 맛있어. 저도. 나 맛있으면. 항상 뭐 보면 다 그래. 되게 화려하게 나온 학교들 있잖아. 뭐. 맞아. 약간 급식 그거 부럽긴 그랬어. 막. 와 진짜 맞아. 막 그러면 학교 급식으로 이것까지 먹어봤다. 나는 근데 그게 기준이 와플인 것 같아요. 와플 나왔을 때. 와 와플이 나왔어? 난 와플이 되게. 왜 와플 엄청 자주 나왔는데? 아 진짜. 그 조그만 와플 말하는 거 아니야? 주먹만한 와플. 어 그건 나도. 뭐 어떻게 생긴 와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와플이. 난 그거 이제 우리는 그거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랑 막 이렇게 해서. 오, 우리 학교 이름 붙여서 뒤에 킹. 우와. 미국이야 혹시? 네. 진짜. 대박이다니. 우리 학교 우리 학교는 그거 피자. 근데 피자인데 아. 피자 그거 나오는 날이면은 학교 운동장 이렇게 있으면 교실 야, 뭐야 교문 앞쪽에 네. 그게 아, 있었어. 피자 부는 차가 있었어. 차와 차. 와. 그럼 이제 그거 보고 아 피자 나온다. 어 맞아. 네. 오늘 피자 나온다 이러면서. 신기하네. 유진이 형은요? 우리 감자. 그러니까 뭐 급식판 막 그런 거. 신기했던 게 감자예요? 아 미안해. 아 몰라? 우리 표 좀 봐요. 진이 순박하면 감자예요. 우리 진이 순박하면 감자. 어. 감자. 어 우리 병 먹었던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어. 규현이 형 일반적으로 먹어서 다행이야. 규현이 형 진짜 와 이게 그 우리 급식이 나오다니 했던 거. 형네 급식은 되게. 아 그래 좀 있었던 거 아니야? 맥스. 에어컨? 치킨 나왔었어. 치킨은 나왔지. 근데 뭐 다리 치킨 이런 거 없었어. 다리 치킨이야? 진짜 치킨처럼 생긴 다리 치킨 다리 치킨 뭐라고 진짜 뭐라고 다리 치킨 다리 치킨 닭다리 우리 닭다리 이러면 그 이만한 닭다리 나오는 거 있잖아. 아 그 이렇게 스모크 다리 스모크 스파게티가 나왔잖아. 밥이 안 나온 적이 있어. 아 맞아 그날 스프 맞아 그런 적 있어. 내 제일 싫어하는 날. 어? 아 진짜? 뭔가 그래. 야, 스파게티 나오면 막 특별해가지고 막 엄청 좋아했는데. 아 야 우리 피자 나오면 스파게티 무조건 나와. 근데 그 피자가 거의 고르곤졸라 아니었어요? 우리 고르곤졸라 아니요 우리 콤비네이션. 아 진짜요? 우리 고르곤졸라. 난 학교 밥은 있는데 떡볶이가 반찬으로 나올 때 너무 싫었어. 아 맞아 그럼 먹은 거 없어요. 아니 뭐 밥 반찬이 아닌데 막 떡볶이 튀김 꼭 짜장 있어 거기. 아, 짜장 밥 이렇게 있어. 와, 그 짜장 나오면 뭐 하나 같이 나온다 항상. 뭐지? 짜장 밥이면 아 젓가락 아 김치 맞아? 아, 맞아? 와 대박 맞지? 야 그 꼭 나오더라 그 짜장 나온다 진짜 나오겠네. 야 짜장 나오면 군만두 나오잖아. 어어 맞다 납작만두 같은 아, 거 그래요? 맞아. 납작만두 맞아. 아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었어.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순두부 국이 있었어. 우와 왜지? 아, 강릉이라서. 아 초당 강릉자도 초당도 유명하잖아. 어 강릉이야? 초당 순두부. 초장 순두부. 그럼 나는 왜 쏘는 나는 왜 쏘는데 갈비가 안 나와 때 맨날? 그때 안 유명할 때 안 해? 쏘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특산물이고 아, 그거는 쏘는 그거는 이제 특산물이 아니라 유명한 건. 그렇구만. 광신대라고 곱창이 나오지 않았어. 짜장 나 어떻게 하려고요? 맞나 먹었잖아. 아 맞죠. 구 아 그러네. 지금 짜장 난 뭐 짜장 아니, 짜장밥 나오면 옆에 그 계란국 나오지 않았어? 아 와 천재인데? 계란국 봤어. 맞아. 어 그런가? 아니가 우리 국 대신 짜장이 나왔던 거. 다른 학교 있을 텐데 우리는 계란국 맞아. 아니야 우리 그 계란국 안에 두부가 들어갔어. 오
아 순두부. 아 순두부 되게 맛있었어. 어 순두부 어. 신기하다. 근데 다 두부가 들어가네. 와 랍스타 두부. 랍스타 나온 만큼 랍스타? 네. 대박이다. 난 학교 국이 다 맛이 없었어. 어 나도 국은 안 먹었어. 근데 뭔가 국이 맛이 없는데 뭔가 밥을 먹다가 뭔가 따뜻한 걸 먹고 싶어서 그 반찬 통에 큰 통 국 그릇 말고 그 위에 동그란 그릇 있잖아. 어. 거기다 이렇게 국 담아서 줬는데 한 두 스푼 먹으려고. 저는 국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에? 왜? 진짜 그냥 다 받을 때 저 국 안 먹어요. 아! 하고. 이런 학생들 꼭 있었어. 아 그런 게 왜? 우리 무조건 먹겠는데 벌이 좀 아깝잖아. 맞아 저 국 안 먹어. 아예 안 받았어. 아 많았어. 이리스 나 아니지 국 안 먹어. 이리스 너 거기서도 그랬어? 아니 괜찮아요. 국 안 먹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국 안 먹어. 아 괜찮아요. 아 손으로 해야겠네. 식빵 하나 들고 있으니까. 아 그 젓가락으로 하게 딱 괜찮아요. 제일 좋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어 그래? 어 그래. 아 이제 귀엽네. 상상됐어. 내가 숟가락 젓가락 한 대씩 이러고 있는. 아 아니 괜찮아. 그 문제. 그 지나가면 될게. 이 식빵이랑 숟가락 한 손밖에 없으니까. 아니 전 다 받았어 가지고. 나 다 남겼지. 아니요. 어 나 급식 잘 안 남겨. 안 먹을 거 아예 안 먹어. 마라탕이랑 흑당밀크 어. 튀어나오시는 거. 진짜요? 마라탕 육회. 거짓말을 거짓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니야 근데 원래 학교 급식들도 근대화가 되어가고 있어. 맞아. 나 우유도 먹은 적 있어. 우유도 먹은 적 있고. 아 근데 진짜 한번 그 고등학교 급식이 한번 확 개편된 적이 있어. 맞아.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점점 그게 되었으면 지금 그런 거 나올 수도 있다. 맞아. 그 가끔 막 그런 거 나오잖아. 그 아메리카 나올걸요? 야 근데 초등학교 우유 급식 탄산 좀 있잖아. 지금 아직 깜짝이야. 아메리카노 만드나? 그러니까. 애들아? 키앙커. 후식에 배라도 넣었다. 잘 후식에 배라도 넣 이건 아니겠지. 와 이건 아니겠지.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진짜면은 진짜 진짜로 그냥 시간 여행에서 거기 할 것 같다.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급식비 거둘 때 있잖아 그거 할 때 가격이 진짜 안 되지. 많이는 몰라? 야 가끔 우리 우동이나 잔치국수 같은 거 먹으면 그 막 뭐지 밥 비벼 먹는 큰 양푼 그릇 와 맞다 그런 거에 나오잖아. 와 대박. 야, 그럼 마라탕도 거기 나오지 않을까? 베라 진짜라고 하시는군요? 아 베라 진짜야? 되게 좋은데. 진짜 베라 나오는데 잔치국수에 후라이드 치킨 나왔어. 아 세상이 좋아졌네. 우리 아이스크림을 자주 나왔다. 어? 무슨 아이스크림? 빠 아이스크림. 그 매점 빠가 나와? 우리 매점이 없었어. 아 진짜? 아 매점이 없었어. 빠 아이스크림 대박. 신기하다. 아, 빠가 한 번도 안 먹었어? 빠 아이스크림 그래서 그 3교시 아 4교시 쉬는 시간 때 급식실 학교 친 그 반 애들이 그 반의 반장한테 그걸 줘. 아이스크림 티켓을.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내려가 급식실 가가지고 그거 내면 아이스크림 이제 인원에 맞춰놓은 거. 왜냐면 애들이 막 다 갖고 가니까 몰래 먹는 거지. 종이를 신기하다. 줘. 근데 그 후식에 베라가 나오면 맛도 고를 수 있는 건가? 아 맛은 하나니까요. 랜덤 아니야? 어, 랜덤이 애들끼리 바꿔먹으면 되겠네. 랜덤이겠지. 랜덤일 것 같아. 아니면 4명씩 진짜? 짝지어서 파인트를 줄 수도 있지. 오, 에? 파인트? 그 큰 거, 큰 거. 아, 아. 아니면 맨날 가족이 나온다 그러지. 매일 넣어, 베라가? 베라가 매일 넣어, 그러게? 매일 나온다는 거 옛날, 옛날 영양표 때문에 매일 주지 못하잖아. 매일, 매일 안 돼. 막 수요일마다 맛있는 거 나왔잖아. 고를 수 있다는데요? 진짜요? 한두 종류 장난이야 장난이야. 야, 한두 종류 가만 아, 저희가 진짜 몰라 장난치시는 거죠? 학교 다시 다녀. 그럼 추가 금액 내서 뭐 사이즈업도 가능하다고 하면 펄 추가도 돼요 그럼 흑당 파티? 그 급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진짜 멋있게. 근데 급식 시간에 뭐 시켜 먹는 거 해본 사람 있어? 한 번. 저 딱 한 번. 야 동아리 때? 나 치킨 딱 한 번. 되는 학교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 되는 거 급식 하고 나서 안 되지 않을까? 안 되는 건 이제 맞아 맞아. 그만 말해. 그만 말해. 그만 말해. 공할 시간 선생님께서 시켜주신 거. 아 그런 건 많지. 그런 건 되지. 학교 끝나고 집 갈라 하는데 어느 밤 피자 먹고 있어. 창문 얼굴 집어넣고 한 입만. 맞아. 한 입만 맞아. 절대 안 주는데? 어 아 진짜? 어 학교가 좋은 학교였네. 아 친구들을 내가 잘 생각. 착한 친구. 그러면 다음 그냥 난 나쁜. 절대 안 그냥 친구잖아. 절대 안 줄대. 절대 안 줬어. 아 진짜로요? 한 입도 안 줬어. 콜라 주고. 아 콜라 주고. 피팩을 주고. 내가 다 버리고 오면 한 조각 줄게. 너무 다 먹을 것처럼 보고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응? 형이? 한 입만이 아니라 내마 이거야? 내마! 내 누라고! 너 형 다시라 돌리는 거지. 아 무너해요. 좋다. 이성적 좋아. 와 애들 뭐 공차 시켜 먹어. 요즘 학교가 좋다. 아 공차 시켜 먹어? 근데 나는 딱히 뭐 시켜 먹으라고 괜찮은 것 같아. 서브에 시킬 수도 있나?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막으신 게 아닐까 학교가. 비번 걸어두면 되잖아. 근데 그게 된다고 하면은 엄청 많이 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허위고 막 배달원으로 막 이, 뭐야 위장해서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도 범죄가 안 돼, 안 돼. 조심해. 그리고 근데 매점이 있으니까 사실 없는 학교 많잖아. 매점에 라면 있는 학교가 있었다며. 와, 너긴 난 매점에 라면 없었어. 탄산도 탄? 매점이 없었어요 지금. 저는 있었는데 국물 라면이 없었어요. 와, 있었어? 신기하다. 있었는데 그 볶음라면 먼저 물 버리는 난 중학교 때는 아예 매점이 없었고 고등학교 때는 내가 들어가기 작년에 매점이 사라졌어. 아 진짜? 그래서 난 매점을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런 거 많지 않아요? 막 나 졸업하니 갑자기 급식실이 어 맞아 맞아 나 그랬다고 맞아 맞아 그거 짱하다 진짜 신기해 맞아 그랬어요? 아 그럴 수 있어 건폭 졸업하고 가서 한번 만끽한다? 맞아 아 내가 여기 없다며 말하면서 아 맞아 진짜 꼭 머피가 온 거야 머피 내가 3학년 때 이제 내년부터 뭐 아 우리 그런 거 있었어 그 여름 생활복을 그 원래 아, 하복이었는데 생활복 그 좀 나중에 그거 됐잖아. 잠깐 학교 졸업하니까 코인 노래방에서 진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뭐야, 근데 동아리 부스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에이, 그래. 그래서 배터리 노래방은 배터리 부스가 괜찮아. 물로도 아 근데 상관없어. 코인 노래방 진짜예요? 아니요. 진짜라고? 그냥 노래방 기계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 그 코인 노래방 진짜. 자판기도 생겼대요. 자판기는 있는데 자판기 있을 수도 있어. 자판기 있어? 기억이 안 나. 있어는 아니야. 아니야, 나 없어. 아니, 나 없나? 우리 학교 없어. 아니야, 우리 학교 노래방이 있어. 게 없어. 자, 코인 노래방 진짜예요? 아, 우리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음악 시간 때 거기 가는 거야? 아니지. 그 막 점심 시간이나 막. 나는 내가 밴드부였잖아. 그래서 나는 항상 노래방에 점심시간마다. 노래방 진짜 이거 봐. 고등학교까지 무료 교육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오, 오 진짜 좋아졌다. 이건 몰라. 유튜브 부스도 있대요. 유튜브 부스가 있다고요? 네, 유튜브 부스가 있대요. 고등학생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건가? 예고 아니야, 그러면? 학교가 진짜 많이 일반 와, 노래방 있대. 인문계 같은 거 인문대 이렇게 있다고? 뭐 예고에 우리 학교 1층에 당구장이 있다고요? 어, 저기 그런 거 그런 건 있는데 있어. 아, 저? 어? 있어. 당구장? 당구장? 당구장 걔 말고. 당구장. 아, 우리는 당구장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장 그러니까 탁구만을 위한 방 아 그치 아 탁구만을 위한 방은 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어 많이 있어 나는 당구만을 위한 방 우리 학교가 당구가 위험할 텐데 뭐야 유명해가지고 어? 아. 알아요? 그때 갔잖아 그래 아니 우리 가서 봤지 근데 아 네 있었어 맞아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가 그 당구부 선수들 형만 들어가 당구 부가 있어? 엄청 유명해 우리 아 와 근데 진짜 와 대박이다 와 우리 학교 유명한 게 딱 두 개 있었어 내적 진짜 많이 갔네 한강에 그 라면 끓이는 기계도 와 대박이네 학교에? 대박이다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쟁이 근데 진짜 야 근데 우리가 세상이 넓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세상이 넓어 맞아 어. 세상은 넓지 오 넓지 어. 와 대박 와 확실히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와 야 근데 우리 나 한마디만 말한 거 알아? So why So why? 넓지 오랜만에 학교 운동장에 있는 그 놀이터 거기 놀고 그 정글짐 만면에서 우와 나 고등학교 때 학교에 놀이터 없어 저도 아 저도 없어 고등학교 학교에 놀이터 없지 초등학교 있지만 철봉 같은 거 있어 맞아 철봉 있어 모래 밑에 모래 아, 밑에 저희는 철봉도 모래 밑에 모래 밑에 잠깐 철봉하고 이 철봉 저희 철봉도 없었어요 아 진짜 철봉은 있었는데 원래 농구대 옆에 꼭 있잖아 철봉 거기서 맨날 막 아 우리는 남자 고등학교였거든요. 이제 더우니까 여름에 이제 그 턱걸이 이제 서로 대결하는 거. 아 맞아, 맨날 대결하잖아. 정우야 나 이겼겠네. 네? 제가 이제 잠깐만 사상이 딱 하려고. 이겼지 다 이겼지. 메달 이긴 했어? 진짜 진짜 많이 했는데 그 턱걸이 애들이랑 다리를 밀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 학교 헬스장 있는 학교 진짜. 저 있었어요. 있어. 헬스장 그거 있잖아 헬스고. 있어. U헬스고 알아요? 내 친구가 다녔던 건 U헬스고란 학교가 있어. 헬스 뭐 막 아, 그래서 진짜? 그 축제 때 보디빌딩 시간 있어. 보디빌더 부가 있나 뭐 있어 그게. 나 나갈래. 그래서 다 그 선 뭐라 그러지? 그 선 태닝. 오해 태닝이 아니야 뭐 오해. 바른 거. 크림 바른 거. 그거 하고 축제 그 동아리 시간 기름 아니야? 맞아 오해 맞아. 그 있더라 신기했어. 이게 축구부 있는 학교들은 축구. 축구부. 아니. 축구비가 달리는데. 근데 저희 학교 축구부는 완전 축구부. 축구비들이 가방 메고. 축구부. 다른 저희 학교 축구부는 다른 시설로 갔고 아. 우리는 그 탁구대 그 체육 강당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그 헬스 기구가 하나 있어. 케이블이랑 케이블이랑. 내 생각엔 캐논들. 이야야야비 박업이지. 어디요? 이야야야. 어 그럴 수 있겠다. 라오나라고. 맞나요 혹시 이하야님 어빈 형이 맞나요? 약간 마지막 문 열고 들어주세요. 진짜 맞으면 어떡해? 여기 밑에. 우진이 형 물 안 마시냐고 걱정하세요 누가? 아 저는 항상 마지막에 마셔요.
네, 그럼합니다. 우리 학교에 아홉 보이셨어. 오. 그래서 되게 캐치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 야구부 있으면 그것도 있겠네. 야구 그 야구장. 야구장. 진짜로 지금 다 같이 그럼 다 같이 밥 먹으면서 막 이러면서 먹을 것 같아. 헬스 시간 꼭 4교시 해야겠다. 숟가락도 무거운 거 아니야? 프로틴 30방울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4교시 헬스 시간을 갖고 그래서 10교시 가서 프로틴 맞아야 돼. 헬스 한번 있대. 야, 좀 쉬지.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그 막나 얼마 된 거였을까? 다행이다. 그 학교 이겨서. 아니, 학교에서 다행이다. 가끔씩 막 운동량 측정하려고 막 이것도 하고 막 체력자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중에 삐 하면 한 번 뛰고 삐 하면 한 번 뛰고 계속 한 뛰는 셔틀러. 거 있어요. 아까 그 셔틀러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셔틀러. 몇 개까지? 그거 나는 진짜 말도 안 되겠어. 100 몇 개지?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진짜 무조건 막 160개 하거나 2개 하거나. 아 진짜로 나 무조건 그랬어. 귀찮아서? 축구하려고. 아, 그 끝나 끝나면 축구 얘기하지 않아? 자유시간. 근데 이제 그 말 발차기 주면은 그 우리가 420개 정도 하겠지 이제. 발차기가 아니었어. 진짜 늘었어. 프리 입장 선수야? 그 축구부 친구들 무조건 100개 넘기잖아. 맞아. 안 그러면 자기네끼리 안. 맞아. 자존심 싸움. 아, 그래서 무조건 100개 넘겨 자기네끼리. 축구부 애들이랑 자존심 싸움했어. 그거 막 뛸 때. 축구 애들 못할 것 같아. 60개인가 70개 했던 것 같아. 그럼 많이 한 거 아닐까? 62A였나? 80개 맞나? 아, 나 A 못 봤어. 시간 안에 이렇게 왔다 빠져. 점점 빨라지. 그 노래 나오면서. 맞아. 그 점점 빨라지는 거. 네, 점점 빨라져요. 맨 처음에 느리다가 아, 그래서 뭐야? 나 그거 한. 너는 그냥 다리 뻗으면 거의 다 와 있지 않아? 그렇게 좁아요? 너 이게 누워 그 선량 말고 체육관 같은 데서 있어. 한나 운동장에서 했는데. 50m 막 그래도 되는 거 같아. 50m? 야, 그렇게 멀어? 아니, 너무 멀어. 50m는 아니야. 아니지. 따다다다 이거리 가능한 거리로 10, 가지. 35? 그거 순발력을 아니, 위해서 하는 거잖아. 10, 2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더 짧아. 여러 개 있잖아. 30, 네, 네. 있고. 어, 나 긴 거였어. 긴 거였는데 한 80개. 잠깐, 팬분들 그거 엄청 싫어하시는데요, 다? 아, 근데 이거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20m. 그래. 20m? 이거 진짜 힘들어. 20m. 체력장 하면은 맨날 탈진할 것 같았어. 나는 농구하고 그 유연성 마이너스 32였어. 우와 안 내려와. 나랑 정반대였네. 나 10몇이었던 것 같아. 10몇? 너 설마 그냥 32야? 아 32장. 우와. 아 두진이 세팅사에서 했잖아 그거. 난 기억도 안 나. 그 두진이 이거 안 내려가는 애들도 있어. 너 안 닿는 사람 있어. 아 맞아. 형 안 돼? 형 아예 안 닿아. 안 닿으면 되지 않아? 마이너스예요 0이에요. 이해되죠? 아니야 그 빼줘. 이게 0에서 시작하는 아 맞아 그걸 내 손 있는 대로 빼줘. 아 맞아 빼줘. 자 같은 거 작은 생겼어. 맞아 그럼 마이너스 30이면 그냥 이런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아예 안 됐어. 악령 얼마나 나오셨냐. 악령은 진짜 기억 안 나. 저 진짜 최대가 37이었던 거 같아. 그냥 크면서 평균이 몇이야? 나 44 나왔어. 나 마지막 악령 초등학교였는데 22? 아 초등학교 때 안 그래. 초등학교 때 근데 그 정도로 말을 너무 가치가 없었던 거 같아. 초등학교 때 그게 22였다. 오른손이 50 몇이었고 90, 왼손이 40 몇이었던 거. 옆쇠네 초등학교 때 50 몇 나오는 애들 있었다? 가끔씩? 나 진짜 기억 안 나. 40몇? 50 몇? 초등학교 야 그거 선생님들 하면 에러 뜨는 거 알아? 맞아. 어 맞아. 남자쌤들 하면 에러 체육쌤. 맞아.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들 다 엄청난 그 최대 입시 준비하고 오신 분들. 저는 뭐 왕년. 우리는 과학쌤 했는데 지금은 몇 나올까? 우리 과학쌤 했는데 에러 나가지고 나 80 나오지 않을까? 몸무게? 아 우리 진짜 꿈을 한번 지어봐봐. 몸무게 잠깐만 80이면 잠깐만 내가 진우는 이긴다고 그렇게 쓰는 거야 선생님이? 나 약한 건가? 진우가 약해. 근데 나 약한 게 나 80인데 너무 못해. 악력이랑 80이면 그거 맞다. 80 내가 2등이었잖아 우리 팀. 그러네. 정훈이가 2등이었네. 나 2등이었어 우리 팀. 아 진짜? 어 정훈이 2등. 나 착각해. 어 우리 옛날에 거기 미쳐 말 뻔했네 거기나. 19 나오신 분도 계시대. 초등학교 때는 그래 나. 근데 각자 다 자기가 좋아했던 운동 다 했던 거. 난 배드민턴만 했거든. 아 진짜? 아, 난 그러니까 남들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랬다. 나 배드민턴만 했어. 난 무조건 축구. 난 너 같은 애 데리고 농구했어. 아 진짜요? 어. 배드민턴 하고 싶은데 얼마씩 어땠어 기분이? 아니 내가 배드민턴 같이 해주고 일주일 내가 같이 해주는 거야. 다음 주에 너 내가 나를 일주일 배드민턴 일주일 난 농구해 이러고. 아 진짜? 넌 뭐 했어? 난 축구 농구. 도진이 형이 앉아있거나 농구? 아 하면 그냥 데려간 거였어. 앉아있는 뭐야? 그냥 아, 근데 저도 앉아있어. 아이스크림 먹은 친구들이랑. 왜? 잘한다. 대여섯 명 정도. 맞아. 근데 그 앉아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 옆에 철봉 같은데 방송 중인 시간을? 그 루트가 있어요. 딱 그 밥 먹고 매점 들려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딱 산 다음에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 위에 무조건 그거 있어요. 포도나무 같은 거 있어요. 아, 그 야, 학교 요가 시간 있어? 어, 정글나무. 요가 시간 있대. 어? 응? 그냥 수업 한 번씩 있지 않나? 체육 시간. 요가 수업은 뭐예요? 요가를 그 뭐? 체육 교과서 보면은 꼭 하나씩 있잖아. 체조, 아, 요가 이런 거. 그냥 체육 때 하나가... 하이라이트는 그거 아니야? 그 원반. 아, 달리기 아니야? 아니, 원반 줄다리기랑 그 달리기지. 나는 이거 체육 대회 말고 뭐지? 체육 시간 때. 아, 원반이 뭐야? 무슨 볼이지? 양계. 무슨 볼이야? 서로 잡는 거. 쩍쩍쩍 그때 저 그때 있고. 나 안 했어. 농구하시는 분들 다 뭘 아시는 분들입니다. 농구가 진짜 좋은 스포츠야. 공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 내가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운동하다가 3학년 때부터는 축구가 제일 축구가 진짜 제일 운동이야. 축구는 못하지. 왜요? 야, 축구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혼자 뭐 절대 못하잖아. 축구 11명 아니야? 일단 혼자 차고 혼자 좋아서 다시 혼자 두고 혼자 차야 되잖아. 농구도 던진 다음에 가가지고 그거 던진 다음에 가가지고 그건 다르지. 축구는 멀고 막 그러잖아. 농구는 혼자 하는 사람 많아. 축구는 혼자 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 혼자 하면 조금 놀라지. 약간 이게 우리 지금 미니 약간 요즘 예능에 축구 선수분들 농구 선수분들 많이 나오시잖아. 나 너랑 나랑 그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느낌이 좋아. 아, 그러면 그냥 벽 세워놓고 야구 갑시다. 아, 그럼 야구 두 분에 가서 죽어가 또 던지면 되는 거지. 아니 야구는 공이 빠르게 던지니까 이게 반발력으로 안 해봤어? 잘 오던데요? 아, 스쿼시가 좋지. 공만 맞지 않아. 테니스 볼라고 스쿼트? 스쿼시. 아 딱공은 그럼 스쿼시 합시다. 그럼 혼자 벽에다가 어빈이 형은 뭐 했을까? 그래 어빈이 형 어빈도 얘기하지 않을까? 어빈이 앉아 있었어. 아니 간혹 막 교실 안에서 피구. 아, 어빈이 형 공평. 저 얼마 전에 어빈이랑 피구했는데 어빈이 형 진짜 잘해. 와. 진짜 잘해. 에이스 에이스. 다 잡고 완전 패배. 살리고 처참하게. 혼자 다. 아 가끔 뭐 그 점심시간에 책도 읽고. 어 근데 난 진짜 독서실 자주 갔어. 아, 진짜로 시원하거든. 독서실 진짜 시원해. 그만. 그래서 나 책 읽었어. 말았지. 나 학교 때까지는 독서실. 와, 나 진짜 독서실 자주 갔다 생각해보니까. 체육 시간에 숙제한 적도 있는 것 같아. 아, 누구죠? 중학교 때. 그때 약간 뭔가 약간 그 약간 공부하는 사람인 척 하고 싶어서. 사실 그때 안 했어도 됐는데. 발려고 내가 했던 거 발려고 했어. 발려고. 아, 발려고. 체육 시간. 맞아, 발려고 했어. 초등 종목에 발려고. 고등학교 때도 발려고 못하잖아. 아 왜요? 아, 그래요? 무조건 넘어가서. 아, 맞아, 나도 근데 중학교 때밖에. 아 너무. 아, 잠깐만, 발려고 말고. 아, 무조건 홈런이야. 아 생각해보니까 나 야구장에 있어. 애들이 힘이 세지고 너,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너무 세져. 핀볼? 뭐냐 그거? 세워놓고 야구하는. 핀런볼. 아 그거. 아 맞아. 그거 그때가 소프트볼. 아니 그거 말고. 진짜였던 거 아니야. 아니야. 맞 소프트볼인가? 아니야. 소프트볼은 형들이 말해주실 거야. 공이 뭐예요 여러분? 약하고. 아니야 그. 야구처럼 던지는 거 말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던지는 거 그거 아니라 밑에 테이프 있고 이렇게 그래. 있고 아, 다른 야구하는 건데 티볼 감사합니다. 나 티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티볼을 못했어. 왜? 우리 학교에 그래, 야구하면 되잖아. 딱 그 할 타이밍에 야구는 하기 힘들잖아. 체육 시간에 맨날 티볼 했었는데 막 중학교 때까지. 야 생각해보면 야구는 사람이 진짜 많아. 야구는 사람 많아야 되지 장비 많아야 되지. 근데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잖아. 축구 농구에 비해 맨날 캐치볼. 근데 이현 유경이 맞아 나는 캐치볼밖에 또 그때 생각이 나 너네랑 캐치볼 하고 싶어. 캐치볼. 전 축구하고 싶어요. 좀 나 캐치볼. 운동하고 나 캐치볼 너무 하고 싶어 지금. 운동하고 공 좀 던지고 싶어. 그래서, 아 근데 우리 그래서 혼자 우리 마지막 운동이 언제지? 얼마 안 돼. 우리 거기 아, 어, 얼마 전에 가서 농구하고 왔어. 한 2주일? 옛날 우리 연습생 때 같이 한강 농구. 그게 저거다. 한강이랑 그 또 어디 맞아 운동장 같은 데 가가지고 축구. 맞아 학교 밤에 밤에. 다 먹었어 한식도지나? 야 휴레시 막혀가지고 와 지금 젓가락이 되게 흔들려 중요해. 자 일어나다가 배터리 없어 갑자기 꺼지면 어떡해? 나 해야지. 제 배터리 없구나 쟤. 해보고 싶은 생겼어. 어 어쨌든 아무 말. 나 이거 이거 오늘 근데 이거 오늘 너무 많다 이거. 야 근데 나 더러워요 이거. 또 먹고 싶다. 갑자기 먹어. 뭔지 알지? 이거 쿠키가 자꾸 눈에 밟히네. 이게 나온 거 있네. 눈에 맞히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웃겨. 눈에 맞히네. 이제 안 되겠다. 화면 보여줘. 우와 뭐야? 신기하지? 신기하네. 이거 밸런스 잘 갖춰야 돼.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또 한 입 먹고 깨달았대. 승마를 배우는 시간도 있어요? 우와. 아 근데 그러면 학교가 굉장히 커야... 아 따로 가나? 아, 큰 학교는 있을 수 있지. 많이 비싼데? 시골 학교 마을 열린 애 있어. 어! 형! 내 친구 승마하고 갔어. 그런 데 아닐까요? 아 근데 그런 데면 지금 아, 그런 데면 그게 직업이잖아. 그니까 맞아요. 그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걸요 아마? 혹시 컴퓨터 시간 열심히? 컴퓨터 시간 알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데. 야 이거 괜찮은 거 같아. 말해도 되니까. 아니 근데 거의 다 그러지 않을까?
나는 스타크래프트 딴 거 진짜 많이 했거든. 아 근데 그 쌤이 다 지켜보고 계신 거 아니야? 그 큰 거 아니야? 그 앞에 컴퓨터에 PC방처럼 몇 번이 몇 번 하는지 보여. 아 그래 그거 어플 깔려. 그걸 보고 있잖아.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랑 3대1 했어. 맞아, 나 쌤이랑 했어. 아 나중에 맞아. 선생님 이기면 아이스크림 사주잖아. 선생님 우리가 스타 많이 하는지 모르는 거. 아주. 우리는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이제 반이 이제 끝나갈 때 되면은 이제 좀 노는 시간들 있잖아요. 공부 안 하고. 그때 막 컴퓨터 실패해가지고 주셨어. 와 진짜로? 와 좋은 선생님이다. 대박이네. 맞아, 다 몰래 게임 하는 거야. 다 할 거야 아마. 너 무슨 게임 했는지 기억이 맞아. 오늘 끝낼 생각이 없나 봐. 도진이가 아직 밥을 다 안 먹어서. 이제 다 먹었어요. 아니 다 먹었어? 자 오늘 우리 오늘 레이즈랑 이렇게 못 만나서 이렇게 레이저 보는 선물도 이렇게 먹으면 완전 망한다. 그리고 말하니까 또 그래서 못 만난 게 진짜. 아 언니 없이 갑자기 오늘 이해는 하니까 내 생각엔 평생 위장을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큰 돈이 주는 거 맨날 먹으려면 다 먹어야지. 어떻게 오늘 어땠는지 뭐 얘기해 볼까요? 진우부터 얘기할까요? 레이즈 우리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레이즈와의 우리 팬싸가 취소된 것에 대한 약간 그 애틋한 마음을 한번. 우선 진짜로 시조로 읊어보게. 오늘이 진짜 여러분들 만나는 날이었을 텐데 이렇게 V앱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V앱으로만 만나게 돼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V앱으로라도 만나서 재밌었어. 근데 이거 우리가 V앱 하면서 너무 우리만 떠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아, 내가 중간에 댓글 봤는데 같이 대화하셨어. 학창시절 얘기 많이 같이 추억을 나눴어 우리.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로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 좋았고요. 치킨 이렇게 맛있는 밥도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루나 씨가 언제 물러가실지 모르겠지만. 나도. 나도. 진짜 나타나기만 하면은 아 어쨌든. 저는 화가 많이 났네. 너무 괜찮아? 진짜 행복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난 자꾸 오랜만인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오늘 원래 저희 팬싸 있었어가지고 다들 이제 팬사인회 때는 좀 이제 사진이 많이 찍히니까 이제 좀 각자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맞아. 그게 이제 취소되면서 조금 슬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그 슬픈 마음을 달래려고 조금 먹었습니다 오늘. 오늘이야? 네 오늘. 어든. 오늘만. 아 오늘 그냥 그동안 다이어트 했으니까 오늘 조금. 너 그제는. 맞아. 그니까. 지금 과자 박스 있는 거. 너 이길 좀해서 비슷한 거지. 네, 오늘 정말 맛있었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너무 슬퍼서 오늘 좀 먹었어요. 난 도딘 일단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나 계속 먹기만 했구나 진짜. 근데 그치 맞아. 아니 형 분성이 중간중간에 하이라이트 금방 날렸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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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진 모먼트. 도진 모먼트. 그래도 다음에 하는 거죠? 팬싸. 그래요. 마지막 팬싸 남았어요. 근데 이건 해야 돼.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저는 레이 보고 싶어서 진짜 어떻게 못해요. 자 잠깐 미뤄지는 거니까. 잠깐은 아니지. 그렇죠. 코로나가 물러나야지 하는 거. 국제 보건 기구가 한다는 걸 해줘야 돼. 쉽지 않네. 근데 진짜 WHO에서 이제 안전합니다 해 주셔야 이제. 너무하다. 코로나 너무하네. 또 그날을 기약하며. 기상이라고 했거든. 기상 기약하며. 기약하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웹으로 하자 오랜만에. 팬분들 이 웹도 못 들은 적이 있으니까. 5, 6, 7, 마이 8, 9, 이렇게 됐어. 네 오늘 너무 맛있었고요 정말. 맛있었어. 내가 너무 불러가지고 말을 하기 힘들어. 큰일 났어. 도진이 형 끝난 거야? 나. 도진이 끝난 거야. 엑스라고 하고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배부른 거 오랜만인 거 같아. 진짜 정리 말 좀 제가 다이어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맛있게 이렇게 오랜만에 많이 먹은 것 같고 그러고 원래 오늘 여러분들을 뵙기로 했었는데 못 뵈서 너무 아쉽고요. 저렇게 엄청 많이 했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괜찮고 싶다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진짜 꼭 진짜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길 바라며 언젠간 빨리 다음에 만나도록 합시다. 맞아요. 우리 오래 봐야 되니까. 맞아.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전염 속도 빠르고 이번에 또 갑자기 확 확산되기도 했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으니까
우리 레이즈들도 손 진짜 열심히 잘 씻고, 그리고 손 잘 씻으면 손이 터요. 그래서 핸드크림. 네, 핸드크림 꼭 바르시고, 그리고 겨울. 밖에 나갔다 하면 얼굴을 만지면 절대 안 된대요. 절대 얼굴 만지시지 마시고. 방금 만지세요. 손 씻으니까. 아. 어쨌든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셨으면 어디 뭐 만지지 마시고 꼭 손 씻으시고 바로 진짜 밥 잘 드시고. 맞아요. 네, 진짜 면역력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면서 우리 안정화될 때까지 이렇게라도 잘 만나다가 안정화되는 그날 못다른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민이 아니죠? 뭔가 여기 끝내, 아, 끝낸 것 같았어. 그러네. 하민이야. 그래? 그래. 오늘 이렇게 V앱으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좀. 사과가 훨씬 맛있네. 진짜 사과 맛있어. 너무 난 왜 누가 코였어. 원래 관리 있었던 것도 있죠. 야 맛있어. 너무 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주신 음식, 보내주신 음식도 너무 잘 먹었고. 저기 동생아 지방방송 좀 가라. 집에서 사가줬어. 누나 지방방송 좀 가라. 어쨌든 보내주신 음식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건더기가 다음엔 꼭 진짜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까지 이렇게 브이앱으로라도 자주 찾아뵐 테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그럼 어빈이 형 한마디 댓글로 쓰세요. 어빈이 형 댓글 생각 좀 해봐. 아까 그 LA 그 야 두 분. 혹시 이름 바꿔서 한 번만 등장해줘. 진짜 이거 매니저님한테 허락받고 등장해봐. 네, 잠깐만요. 1렙짜리 닉네임을 닉네임을 아 이거 바꾸실 거 아니야. 아 그럼 우리만 알 수 있는 어빈아 조심하고 알겠지? 어빈아 닉네임을 좀만 조심해서 생각한 다음에 우리만 알 수 있는 닉네임을 바꿔서 해줘. 근데 어빈이 안 보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야, 내가 봐도 우리끼리 형, 이러고 있어 지금. 본다 지금 그랬어. 내가 봤을 때 형 매니저 형한테 연락해서 어빈이 형 사진 한 번만 찍어주고 해서 그럼 어빈이 형 이미 보고. 어빈이 왜? 오늘 너무 함께 못해서 아쉽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딨어? 우리만 알 수 있는 닉네임으로. 어빈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네. 우리 계속 이렇게 기다리다 보고 다음날 내 네, 마피아 온 마피아 게임이라고 이거. 마피아 온 마피아. 아니야 보고 있다니까. 보고 싶다 혀가 이거네 어빈이요. 아니야 아니야. 아, 맞아요 이거. 아니야 보니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왜 전부 다 형이라니까 전부 다. 아니 절대 닉네임이 외국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야 얘 내 생각에 진짜 되게 일상적인 이름으로 했어. 와 고구마. 아 나 닉네임 외국인 외국어였을 것 같아. 뭘까 진짜. 와 진짜. 진짜 너 인사 안 했어? 아 진우 했는데. 진우 첫 번째. 일본에 처음으로 했어. 없어. 엄마 어빈 엄마 자 끝 가위가 맛있까 이제. 안내 문진 잘 먹었어. 중세탐 잘 먹었습니다. 둘 셋 잘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 막방 레이저랑 같이 끝낸 거야. 다음 만나는 팬사는 막방 팬사 말고 다음 컴백을 위한 그냥 보고 싶어서 하는 팬사. 롱타임 노시 팬사. 팬사 이제 곧 하니까 또 슬슬 관리해야겠다. 원하고 투어. 아 원하. 투어. 투어. 안내 문진 거 가위바위보. 야 가위바위보. 야 아이. 아이. 이걸 한 번. 안내 문진 거 가위바위보. 와 잠깐만 하민아. 안내 문진 거 가위바위보. 고치즈 가자! 가위바위보. 정리하자 이제 가위바위보? 아이! 안내문진거 가위바위보 보인다! 오빠 너 왜? 너 왜? 안내문진거 가위바위보 보인다! 안내문진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규현이 형! 야 걸린 사람 두 명 걸렸어 지금. 그래 좋아. 나 반을 낼거든요 빠. 목을 잘 풀어야 돼. 자 뭐가 저거 이번 판 뭐가 좋아. 안내문진거 가위바위보. 안내문진거 가위바위보. 다같이 빠 한번만 가위바위보 빠낼거야? 나이스! 나 묶는다 안내문진거 가위바위보 지금 뭐야? 나 진짜 묶는다 이번 장난 아니야. 안내문진거 가위바위보. 감사 감사 다같이 찌 한번만 찌 한번만 해줘. 아 이거 진짜 팀워크 테스트 진짜 찌 레이즈 앞에서 진짜 찌네 진짜 찌네 레이즈 앞에서 우리 팀워크 진짜 찌네요. 오케이 진짜 우리 안내문진거 대박 이거 레이즈 앞에서 하는 팀워크 오케이 오케이 진짜 찌네 진짜 나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찌를 내면 돼. 아 진짜 내고 있을게 나 내고 있을게 나 오케이 이제 나도 내고 있을게 아 내고 있을게 어 이게 여자 아이의 팀워크를 붙이면 그냥 이거 할 수 있어. 안내문진거 가위바위보. 진짜 야 누나 내 다 잤어. 웃기게 뭔지 알아? 묶내면 다 빠를까봐 빠르니까 빠르 야 진짜로 고민 진짜 많이 했어. 누구 넣었어? 안내문진 나 뭐였어 정하다 공공지니까 공공공 다 묶내 오케이 진짜 안내문진 아 진짜 안내문진 너가 이거 일보 진짜로? 안돼 이러고 봐 손가락질 하면 안돼 진짜
아, 그러면 이번엔 다 같이 빠대. 아, 이번에도 그럼 진짜로 빠대. 내가 지금까지 다 거짓말 했는데 이번엔 진짜 레이즈 앞에서는 빠 진짜 아 진짜 빠대죠. 진짜 빠대. 이거 하이바이보. 야, 진짜 너무야. 나 이제 그런 아 그런 거 하지 말자. 진짜 그냥 안 내면 친구 하이바. 야, 빠대. 안 내면 친구 하이바. 야, 적당히 해. 안 내면 친구 하이바. 야, 안 내면 친구 하이바. 야, 오 무섭지 무섭죠. 이쯤 되면 무서워요. 하이바이고. 아! 하민이 형이 아니야. 형만 이기면 돼. 형만 이기면 돼. 못 낼 거예요. 알죠? 그거 나 못 낼 거야. 아직 무시 이거 하이바이고. 무섭지 나 이번에도 못 낼 거야. 아주 무섭지. 아는 무시 이거 하이바이고. 나이스. 끝났다 여러분 들어가요. 야 오늘 약간 뭐야? 오늘 형이 줄게. 아는 무시 이거 하이바이고. 건아 이거 엄청 많이 줄게. 아는 무시 이거 하이바이고. 내가 말했잖아. 아 잠깐만 아직 나가고 있지. 그래, 그때 미안, 마음이 그래요. 우리 갈게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분. 도진이 형이 안 끌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야 이거 배터리 다 닳기 전에 다 치우고. 아, 괜찮죠? 아직 10% 넘게 남았어요. 아까 20%. 뭐야, 저 보고 싶다. 제 생각에는 오늘 숙제가 두고 왔어. 와, 근데 진짜 복근이랑 같이 냈어야 돼. 공공재가 진짜로. 난 내장. 너네 정말 사악하다. 그한 번만 다 같이 한번 내보자. 이거 그냥 해보고 싶어. 이번에 뭐 걸린 게 없으니까. 그래. 안 돼. 아, 저 걸리는 거 있어. 있어야 돼. 아, 이거 진짜 다른 거 내는 사람, 아, 이거 지는 사람 아이스크림. 아니야, 다시 넣어. 아니, 그 다른 거 안 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기, 이기는 사람. 1등이 아이스크림 사기야. 다 같이 묶는 거야. 아, 오케이. 자,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아이스크림이다. 만약에 내가 다 묶여, 내가 찌를 때면 난 빠지는 거야. 아, 맞네. 이기는 사람 사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잘해. 아이스크림 사는 거, 진짜. 나는 계속 묶내기로 한 거야? 어, 이번만 묵. 가야지. 첫번은 묵이잖아, 진짜. 아, 진짜 내장 묵. 나 이러고 있는다. 아, 진짜 내장. 안 내는 지는 거가 아니라 이 묵. 야! 너 나가 있어! 야! 야! 조심해! 나가! 야, 너 진짜 나빴다. 야, 이번에 다 정신까지 된 거야? 아니, 걸린 게 없잖아. 이긴 게 아니잖아. 첫 판은 일단 묵내자 했었어. 다시 해봤죠? 얘도 알아. 알지. 아니까 찌를 했지. 아, 근데 이게 그 걸린 거는 두 번째 판 아니야? 나 장난친 거지. 아, 진짜 제대로 해, 그러면. 너 나가, 너 지금 뭐 아이스크림 하는 거야? 그랬어. 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아, 근데 멤버들. 가요. 뭐야? 나 이겼다 이런 소문 있어. 나 이렇게 먹자. 내는 거 아니야? 계속 맛있다. 아, 우리 형 돈까스 샀다. 잠깐 그러면 이번엔 둘이 찐해줄게. 나 뭐 아이스크림 샀어. 저 아침 아이스크림 샀어. 안 내면 진 거가 이거 이보. 와. 저진 거야. 사는 데 있어. 저진 건데 왜? 이긴 사람이 사는 거라니까. 어 몰랐다. 와, 야, 방금 대박이었어. 진짜 제대로 해볼까요? 오케이, 진짜 제대로. 진짜 진지하게 합시다.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안 해요, 얼른 나와주세요. 얼른 치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양심상. 안녕. 진짜 너무 배부르다, 와. 어빈이 형 잘 지내요? 아, 나 어빈이 형 없으니까 우울해졌는데 또. 나 뭐 하나 먹고 가고 싶은데. 너 아까부터 쿠키에도 눈에 밟히네, 이거. 근데 저 고기가 눈에 밟히는데 어떡하지 진짜? 눈으로 밟아. 야, 나 아까 이거 한 대 재밌는데 저거. 4? 뭐해 혼자? C 오른쪽? 안녕. 바이바이. 자, 이제 저 노래 아유, 맛있게 드셨어요? 아, 네. 아, 네. 맛있습니다. 뭐야? 저 가족 갖고 갈래. 오늘 식사 정말 잘했고요. 네. 네. 다 또 올게요, 저희. 나중에. 저희 다음 앨범 들고 올게요. 네. 정원 이미 그 유경운전이니까 알아서 할 줄 할 줄 알죠? 알아서 잘하세요. 저희 갈게요. 그러세요. 조심 들어가. 네. 아, 재밌었어. 이거 진짜 봄이 초대방 노래 진짜 재밌었어요. 레이즈 안녕. 가자. 뭐부터 해야 돼?
변해서 자주 그대의 자리를 남겨둔 채로 내 방 안에 그 모든 걸 다 토의식이 죠 함께 했던 자전거 욕실의 칫솔까지도 사랑했었던 지난 기억들만큼 많은 그대 뜬자리 아직 내 방 가득 곳곳에 남아 나 힘들죠 오늘도 그 흔적들을 지워볼까 하루를 보냈죠 결국 그대로 무섭게 해야 돼, 항상.
진짜로 우울하다는 평상 맛이 안 나잖아. 들고 와야 돼. 그냥 그냥 들어간 것처럼 해봐. 어? 그 화면으로 봐봐. 규현 형 들어왔어요, 여러분. 규현 형 갈게. 예.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 썰어도 모을 거야? 뭐 우리 가질 거 이거 많이 생겼네. 야, 도스 규현 형 어디 갔지? 저기. 저 이거 뭐 모두 한 명 나와서 왔다. 와, 여러 명 사니까 빨리 치운다. 열한 명? 열한 명. 오늘부로 여러 명 치울 일 없을 거야 이제. 더 강화될 거야, 내 법이. 거기에 강한. 와, 배불러. 소화된다, 야. 소화되고 좋은데? 진짜? 우리 형 이거 멤버들 어때요? 너무 좋지. 난 진짜 행복해. 저번에 어땠어,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도 행복했지. 아, 그죠? 아니, 볼 수밖에 없지. 그냥 이런 멤버들은 없어. 이건 좋아. 이거 뭔 노래야? 어, 파란 목소리 이거 중에 플라스틱으로 저희가 담읍시다. 어, 나 거기 이제 발 밑에 도, 그거 플라스틱 뚜껑도 있어. 근데 이거의 킬링 포인트는 분명 VL이 켜져 있는데 안 켜져 있는 척 하는 거라는 거 아니야? 알죠. 야, 우리 사과주스 필러야. 어? 사과주스. 아, 어? 아니, 아니, 너무 맛있어. 근데 오늘은 되게 다 같이 와있다. 이거 주는데요? 아, 또 남았는데. 아, 여기 있죠, 여기. 근데 우리 뭔가 되게 청순하다. 원래 다 끌고 치우시지 않을까? 우린 청소하는 것까지 이제 리얼하게 보여주지. 우리 껐는데 왜? 알았지? 왜 껐잖아. 얘가 인간적인 저희 리얼리티 하면 다 보여줄 건데. 리얼리티는 상관 안 되겠네. 오, 너 배가 너무 부른데? 이거 안 닦아도 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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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